개딸과 함께하는 다스베이다 231회 시작하겠습니다. 저 그 뒤에 개딸 등장하는 때가 있잖아요. 언제 등장하는 거야? 오늘은 가야 되겠다. 뭘 보고 결정하는 거예요? 누가 나올 때? 아, 최고위원들 나올 때. 오, 편파적이다. 열심히 하시는 분들. 그래요. 저분한테 입장료 받아라. 자, 박시영 대표 모시겠습니다. 아유, 노무현 시민센터 해보니까 불편하더라고. 이게 없어, 앞에. 처음 하다 보니까. 네, 너무 좋은데, 시설은. 어, 그러고 보니까, 네. 머리 깎았네? 어. 군대가? 이번 주에 열심히 네. 등록될 것 같죠? 네, 이번 주에 신청을 했죠. 어, 7일 걸린다고 하니까. 그때까지는 향후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여론조사를 못했어요. 정당 지지도 이런 걸 못했죠. 지금 이제 대통령밖에 안 했던 거예요. 예. 두고 봐. 자, 이번에는 정기적으로 하는 ARS 7차 조사인데 일단 대통령 28.8, 50대 이하 모든 연령대 부정이 70%가 넘어왔어요. 네, 그렇죠. 30대 확실히 돌아섰죠. 60대 이상의 부정도 50%가 넘고 권역별로 봐도 대구, 경북, 부산, 울산, 경남도 부정이 60%가 넘거든. 보수 중에서도 보시면 부정, 긍정이 거의 딱 붙어있잖아요. 49.2대 48.3이니까. 네. 중도는 뭐 28.0대 70.7이니까. 네. 뭐 3배. 호감도가 지지도하고 거의 차이가 안 나기 시작했다 말씀드렸잖아요. 네. 네. 1% 안쪽으로 들어오고 있어요.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이후에 보면 6월 달만 40% 지지율을 보였고요. 7월 달부터 일제히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30%대로. 근데 20%대로 주저앉았던 시기가 8월 첫째 주에. 그러니까 7월 26일 날에 그 체리 따봉이 있었고, 그 다음에 취학 연령들 만 5세 이하 초등학교 들어갈 수 있다. 난리가 났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권성도 원내대표가 그 비대위원장 사퇴하고, 펠레시 그 하원 의장 패싱하고, 요때 갤럽 조사에서도 24%를 찍었거든요. 근데 최근에 24%를 찍었거든요. 그때 분위기가 다시 재현되고 있다. 지지도하고 호감도가 거의 차이 없어지고 있다. 그 추세 계속되고 있죠. 특히 20대는 지지도보다 호감도가 더 낮아요. 대통령 정책 지지도보다 대통령 개인에 대한 판단이 더 나쁜 거예요. 대통령 개인 자질에 대한 기대가 없어진 거예요. 이건 앞으로 이제 여권의 차기 주자들 차례로 저희가 물어볼 텐데, 지금 후계자로 밀고 있는 한동훈 장관. 한동훈 장관의 부정이 61%가 됐어요. 지역별로 보면은 대구, 경북에서도 동률이에요. 부산, 울산, 경남에서는 부정이 60%가 넘어요. 지금 가장 강한 버프, 네. 뽐뿌질을 받고 있는 초반인데, 네. 이미 이 정도 부정이면 총선 출마하면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저기 50대 한번 보세요. 부정이 무려 70.7입니다. 그러니까 네. 60대 이상에서만 한동훈 장관도 호감도가 비호감에 비해서 높은 편이고 네. 50대에서 저 정도면 굉장히 안 좋은 거죠. 비호감도가 이렇게 높잖아요. 출마하면 당선이 안 돼요. 총선에서조차. 네. 그렇죠.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중간 평가 성격이 차기 총선인데 지금 정도의 수준에서 그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머문다면 한동훈 장관은 강남권 아니면 당선되기 굉장히 어렵죠. 네. 결국은 윤석열 대통령과 한 몸이잖아요. 윤석열 대통령이 몰락하면 한동훈도 뜰 수가 없다. 자, 그리고 지금 이렇게 지지율이 주저앉은 것은 이전의 상황은 좀 다릅니다. 이전에는 이슈가 합쳐서 폭락이 있었는데 지금은 바이든 쪽팔려서 어떡하냐에 이어진 대응. 저는 그게 치명적이었다고 보는데 쪽팔려서 어떡하냐. 이거 거짓말이라고 생각하는 비율이 이 정도예요. 안 믿어. 사람들이.
그리고 대응이 부적절했다가 이 정도고, MBC 언론 탄압이다. 더 크죠? 부정적인. 그러니까, 이거는, 대통령이 거짓말한다. 내가 믿을 수 없는 사람이다. 대통령 개인에 대한 평가이거든요. 대장이. 보수층들도 긍정 부정이 거의 엇비슷해요. 보수층 내에서도 이 정도로 갈리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중도 진보는 말할 것도 없고요. 그리고 이것도 의미 있는 조사인데, 정경심 교수 형 집행정지 해야 된다? 47%예요. 지금까지 진보 보수사의 가장 깊은 강이 조국의 강이었습니다. 그 강을 건너고 있죠. 윤 대통령이 메워주고 있어요. 이렇게 큰 차이로 조국 교수 가족 관련해서 긍정 여론이 나온 건 처음이에요. 그게 어떤 조사든 간에. 대개는 50 정도의 부정적인 여론이면 긍정적인 여론은 뭐 35에서 많으면 40이 정도 사이였잖아요. 역전이 된 거죠. 참, 그윤 대통령이 대단한 분이야. 이런 여론들을 자기들도 알겠죠. 특히 이제 MB와 비교가 되면서 더더욱이나 힘을 많이 얻지 않았나 싶습니다. 자, 그리고 시리즈로 진행하고 있는 1000 프로젝트. 예. 각 연령대별 1000명씩 조사하는 거. 돈 많이 들어. 돈 많이 들어서 안 하는데 우리는 해. 대한민국의 마음의 지도를 그리려면 속속들이 들여다봐야 되니까 이거 하고 나면 이제 지역별로 넘어갈 겁니다. 첫 번째 순서로 서울 지역 할 거예요. 제일 중요하죠, 사실. 2500명 여론조사를 할 거예요. 대단한 겁니다, 2500명이면. 전국 1000명 하거든요, 보통. 서울만 2500명. 25개 구별로 할당을 해서 2500명을 채우는 거예요. 이런 조사, 딴 데서 안 해. 그러니까 어떻게 돼? 반응이 없는데. 힘들어? 시리즈 중에 일부, 20대 남성. 20대 남성들 보면은 32% 정도가 지상파를 많이 보고 유튜브는 11.5, 팟캐스트 2.6 뭐 이렇게 나오거든요. 뉴스를 접하는 소스가 성별 그리고 연령별로 달라요. 근데 이제 20대 남성이 지상파 의존도 가장 낮더라. 네, 맞습니다. 예. 그리고 20대 남성들은 스스로를 적극적으로 진보라 보수라고 칭하는 층이 10%밖에 안 돼요, 각각. 네. 근데 보수라고 칭하는 쪽이 좀더 적극적입니다. 나머지는 스스로를 중도라고 해요. 네, 그리고 또 SNS 쪽을 많이 합니다. 14.3이. 페이스북 이런 걸 통해서 정치 뉴스를 습득한다. 자기가 보수라고 적극적으로 밝히는 게 18.5%밖에 안 되는데 20대 남성 전체를 펴코가 대변하지 못하고 있는데 저기 보시면 9.3이 이제 카페 커뮤니티 쪽이거든요. 9.3 안에 그게 들어가는 거겠죠? 네. 펴코가 20대 남성 전체 여론이 결코 아니다. 자, 그리고 20대 여성을 보면 여기는 이제 반대입니다. 스스로를 보수로 하는 것이 9.7, 진보로 하는 게 15.7. 물론 다수는 중도라고 합니다. 그리고 지상파 의존도가 상대적으로 좀더 높아요. 네, 좀더 높습니다. 예. 좀더 카페 높은. 이런 데보다는, 아까 남성보다는. 근데 유튜브가 이익이 아니라 유튜브가 세 번째, 이거 페이스북 예. 같은 SNS에 좀더 의존한다. 30 들어가면 이게 또 달라져. 30대 남성 역시 20대 남성하고 비슷하게 스스로를 보수라는 층이 좀더 적극적입니다. 네. 스스로를 중도라는 층이 과반이 넘고. 그리고 지상파 의존도가 확 높아져요. 네, 높아져요. 30대가 되면. 예. 그리고 카페 의존도가 높아져요. 여기는. 두 번째가 카페예요. 유튜브보다. 유튜브보다 더 낮은 게 종합 일간지예요. 보시면 유튜브 쪽이 뭐 10.3, 팟캐스트 2.1 이러는데요. 종합 일간지가 5.3밖에 안 됩니다. 커뮤니티에서 정보를 많이 얻는다는 거지. 지상파, 그 다음에 커뮤니티. 30대 여성에 가면 역시 진보라고 하는 사람이 더 높습니다. 지상파 의존은 다시 한번 더 높아집니다. 제일 예. 높게 제일 나타났죠. 높고 여기도 역시 30대는 커뮤니티로부터 정보를 얻는다가 두 번째예요. 20, 30대 여성이 20, 30대 남성보다 더 스스로를 적극적으로 진보라고 인식하고 있다. 구독자들은 꼼꼼히 보실 수 있을 텐데 사무직이 저 하늘색 계열이거든요. 64%가. 그다음에 이제 분포도를 보시면 그 층이 어디를 많이 보는지도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독을 하셔야 합니다. 남성보다는 여성의 지상파 의존도가 높고요.
20대에 비해서는 30대의 커뮤니티 의존도가 높습니다. 그러면 정말 중도가 절반 정도 되느냐? 구체적으로 또 물어봤어요. 진보 세력 주장은 대체로 긍정적으로 받아들인다는 층이 그렇지 않다보다 높아요. 이 왼쪽은 20대, 오른쪽은 30대입니다. 20대도 30대도 진보 세력의 주장은 대체로 긍정적으로 받아들인다가 다수예요. 근데 20대보다 30대가 조금 더 긍정과 부정의 갭이 좁잖아요. 이게 30대 지난 대선의 표심 같은 것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보수 세력의 주장은 대체로 부정적으로 받아들인다. 역시 그렇다가 안 그렇다보다 높아요. 그러니까 스스로를 중도라고 하는 층, 그 층 내부로 들어가 보면 진보에 기울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적극적으로 나를 진보나 보수라고 말하지는 않는다. 보수 주장을 부정적으로 받아들인 층이 긍정으로 받아들인 층보다 10%가 높거든. 그리고 자기를 중도라고 했는데 정당의 노선이 영향을 준다고 하는 비율이 50% 이상이에요. 자기를 중도라고 했는데 실제로는 그 정당의 주장을 진보 보수 구분해서 본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진보 보수 양 진영을 대표하는 정당이 현실적으로 존재하잖아요. 그럼 어떤 정당이 잘하느냐 보고 투표를 한다는 거죠. 결국 중도층은. 다만 스스로 진보다 보수다 직접 말하길 꺼린다는 거죠. 이 중도 속에 진보성이 숨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보의 목소리가 지금보다 더 커져야 한다가 훨씬 높지. 30도 마찬가지고 15% 이상 진보의 목소리가 더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야. 좀 더 들어가서 윤석열 정부는 시장은 그냥 두면 된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50% 이상이 시장 개입 확대해야 된다. 그리고 경제 발전 환경 훼손을 감내해야 된다. 아니다. 네. 아니다는 의견이 훨씬 높죠. 네. 구체적 사안에 들어가면 그 개개인의 진보성이 드러나는 거죠. 근데 특히 이게 남자보다는 여자가 그렇고요. 그렇습니다. 여자들이 훨씬 더 높습니다. 다만 경제냐 분배냐 반반이야. 예, 여기서는 반반. 항상 갈려. 이 정도면 복지와 분배 욕구가 상당히 높다고 봐야 돼요. 원래 성장이 높거든요. 대체적으로는. 왜냐하면 이제 내 주머니 사정하고 바로 연결되는 거라고 생각해서 복지로 받게 되는 돈보다 급여로 받게 되는 돈이 높잖아. 근데 이것도 반반 정도는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파업에 대해서는 강경 대응해야 되는 비율이 50%가 넘어요. 우리 노동단체들의 네. 투쟁 방식을 업그레이드 해야 된다. 네. 네, 언론의 어떤 논조의 영향도 받을 그렇죠. 측면도 있겠지만 노동조합이나 노동단체들이 좀 개선해야 할 부분도 분명히 20, 30대가 있습니다. 보기에는 자기들이 직접 들어가려니 마치 정당 선택하면 정파를 선택하는 것처럼 보여서 나는 중도요 하는 것처럼 머리띠 하는 순간 그러면 수십 년간 이어졌던 그 방식에 나도 동참하는 건가? 지금 올드하긴 하거든요. 교육도 필요하고요, 사실. 예. 젊은 사람 언론이 그렇게 색칠해 왔던 것도 영향을 줬지만 실제 투쟁 방식도 그렇다. 인정해야 된다는 거고. 그리고 건설 경기보다 부동산 안정이 더 중요하다. 당연하지. 이게 이제 개발 세력들의 인식하고 큰 차이예요. 30대는 더 절실하지. 예. 이건 압도적으로 높은 것이고. 또 이것도 재밌습니다. 행복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게 뭐냐. 20, 30대 모두 소득, 네. 그다음에 건강, 거기까지도 일치해요. 네. 그다음부터 차이가 있어요. 예. 20대는 인간관계가, 여기서 인간관계는 이제 친구 같은 걸 말하는 거죠. 그런데 예. 네. 30대면 야 친구 그거 생각보다 중요하지 않아. 결혼해야 돼. 20대 술 많이 먹어봤거든 같이. 네. 뻔한 얘기만 하잖아 맨날. 네. 인간관계가 훅 떨어지고 결혼, 가정, 연애, 사랑, 직업 이렇게 쭉 올라오고 친구 저 뒤로 갑니다. 30대 되면. 당신들도 그랬잖아. 20대까지만 해도 우리 우정 영원한 거야. 이렇게 말해왔던 거지. 에이, 네. 기억이 납니다. 이것도 재밌습니다. 녹색은 남성이고 그 핑크는 여성입니다. 20대 남녀를 비교한 건데 대체로 남성의 삶에 있어서 여러 가지 요소에 대한 만족도가 더 높아요. 아무래도 남성들한테 유리하게 돼 있죠. 아직은. 그렇죠. 남녀의 갭이 큰 게 뭐냐 이걸 잘 보세요. 특히 이게 이제 가장 큰 차이인데 범죄, 전쟁, 사고, 안전에 대해서 내가 스스로 안전하다고 느끼냐
남성들은 76%가 뭐 우리 전쟁 없는 거 아니야? 내가 당장 범죄에 당할 것 같진 않은데 우리 사회가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76%나 돼요. 가장 높아요. 근데 여성은 이게 49%밖에 안 됩니다. 네. 이 안전에 대한 감각이 결정적으로 차이가 네. 나고 그다음에 이제 소득 재산 자기 개발 소득 재산 사회적 지위 예, 소득 재산도 유심히 봐야 하는데 급여 수준이나 이런 게 남녀 간에 차이가 있다는 거잖아요. 그걸 여성들은 그렇게 인식하고 있는 거고. 30대도 크게 차이 나지 않습니다. 30대 여성도 안전에 대해서 가장 만족도가 낮아요. 남성들의 만족도가 가장 낮은 게 뭐냐. 결혼, 가정, 연애, 사랑. 맞죠? 네. 20대도 마찬가지예요. 서로의 불만이 다르다. 남자는 이성 문제. 여성은 사회 구조적인 문제예요. 불만이 있어요. 2030 남성들은 결혼, 사랑, 연애 절반 정도는 성공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지. 다른 조사에서는 결혼이나 아이를 갖는 부분 남성들이 긍정적이었어요. 결혼에 대해서도 그렇고 자녀를 갖는 문제. 근데 실제로 만족하냐라고 물어봤을 때 그렇게 원하는데 뜻대로 안 된다는 거야. 그렇지. 이게 오징어 지수지. 사회적 비극이야. 막상 이게 결혼하려면 또 집 마련해야 하고 여러 가지 경제적 부담도 있고 서로의 불만 핵심이 다르다는 거예요. 남자는 결혼이나 연애나 이성관계가 잘 안 된다는 거야. 여성의 불만은 대체로 사회구조적인 그 기인해요. 저는 2030 여성의 진보성이 여기서 출발하는 게 아닌가 싶어요. 개딸이 그냥 나온 게 아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할까? 네, 그렇죠. 네, 고맙습니다. 나는 누구지? 나에 대해서 깊게 생각할 겨를도 없었던 것 같아. 하기가 너무 두려워요. 근데 막상 발을 두 발, 세 발 들어놓고 보면 아, 나 꽤 잘하는구나. 근데 이상한 비타민이 있습니다. 가격이 비싼 것도 아닌데 원료가 나쁜 것도 아닌데 그렇다고 비타민 함량이 부족한 것도 아닌데 하나를 사면 하나를 기부하는 참으로 이상한 비타민이 있습니다. 좋은 제품, 착한 가격, 거기에 기부까지. 인터넷 검색창에 비타민 엔젤스를 쳐보세요. 평소에 세탁기 청소 잘 하고 있어? 아니, 따로 해야 하는 거야? 세탁기는 주기적으로 분해 청소를 맡기는 게 좋아. 하지만 자주 누르기엔 비용과 시간도 만만치 않으니까 그럴 땐 세탁조 클리너가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어. 쓰다가 흐르고 찌꺼기가 남기 쉬운 가루형보단 바스에서 나온 국내 최초 캡슐형 클리너를 써봐. 지금 딴지마켓에서 다양한 상황에 쓸 수 있는 바스 클리너들과 함께 만나볼 수 있어. 자, 한병도 의원을 모시겠습니다. 의원님이 단장이 되신 게 처음인 것 같은데, 그죠? 그렇죠. 수석은 네. 해봤는데 단장은 처음 해봤습니다. 대통령실 관련 의혹 진상규명단 단장. 박수. 이렇게 만드셨군요. 아, 그래. 세 가지 영역 하는 거예요. 하나는 대통령실 이전 비용. 예. 그 다음에 사적 채용. 예. 그 다음에 이 용산과 관저를 수주한 업체들이 특혜를 받은 거 아니냐? 예, 그렇습니다. 네. 세 가지를 지금 탐정처럼 추적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대통령실 이전 관련해서는 이거면 충분하다고 그랬는데 예. 예산을 훑어보기 시작한 거예요. 숨어있는 예산들을. 근데 오늘 세종청사에 또 4,666억 원을 들어서 이 청사를 지으려고 국토교통부에서 용역벌을 또 태웠습니다. 지금 뭘 하는 거를 모르겠어요. 야. 정치에 감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이 이전 비용은 한 곳에서 한 게 아니라 각 상임위에서 지금 쭉. 그렇습니다. 예. 예산을 숨어 있는 걸 찾는 게 되게 어렵거든요. 숫자만 떨렁 서 있지 숨어 있다 안 그러잖아. 대통령실에서 묘한 패턴이 있습니다. 여기는 꼭 어떤 사건이 터지면 해명을 해가지고
그 해명이 더 큰 사건이 되는 거. 이 갑자기 바이든을 날리면. 그래서 그 더 큰 문제로 됐거든요. 이 예를 보더라도 이것도 496억 원이면 들어가고 나머지 들어간 비용은 각 부채에서 썼기 때문에 우리는 모른다. 근데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대통령실을 이전을 하지 않았으면 1조 700억 원에 대한 이 예산은 발생하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각 부처에서 또 이걸 몰래 숨겨놔요. 제가 영빈관 예산을 찾았잖아요. 그건 또 국유재산관리기금 기금운용계획안에 숨겨놓으니까 의원들이 자료를 봐도 찾을 수가 없어요. 영빈관이라고 안 써 있으니까. 네. 그러니까 저희 직원들이 그 국유재산관리기금 책자에 이만한 걸 나를 세서 막 찾은 겁니다. 영빈관 실축할 계획 또 그렇게 해서 찾아낸 거든요. 각 부처에 막 이렇게 숨겨놓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야 이거 혼자 안 되겠다. 상임위별로 다 뒤져보자. 그래서 아하. 이제 국방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외통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이 상임위에서 뒤져서 이런 것들을 찾아낸 겁니다. 영빈관을 못 찾아냈잖아요. 지었지.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들켜서 안 지은 거예요. 네. 496억 원이면 된다는 게 거짓말했잖아요. 근데 우리 전의경들 급식비 같은 걸 전용해서 대통령실 짓는 데 쓰는 이런 예산들도 있습니다. 우리 경찰들이 잘 데가 없으니까 컨테이너 박스에서 생활하고 그랬어요. 근데 이 예산들을 전부 다 이 감춰놓고 전용을 한 거거든요. 근데 4분기 건 아직 못 찾았어요. 아직 국회에 보고가 안 돼 있습니다. 찾아낸 것 중에 보면은 골 때린 것도 많아요. 군대 예산 중에 막사. 네. 식당, 예. 뭐 관사, 병영 개선 관련 거 있죠. 그 비용을 또 전용을 해요. 예. 그러니까 여기저기서 조금씩 빼내는 거예요. 찾아낼 기가 굉장히 어렵게. 예. 그걸 근데 자기들이 알아서 했겠어요? 시키니까 빼내고 있는 거지. 예산 이용 전용한 것만 찾았더니 2천억이 넘다는 거예요. 그리고 용산으로 이사했기 때문에 앞으로 또 향후 발생할 최소 비용이 8천억 정도 된다는 거예요. 큰 덩어리가 합참. 왜냐하면 뺏었으니까 어디 이사 가야 되잖아. 지금 6군데인가요? 7군데 흩어져 있죠. 예. 이거 보시면 대통령실로 써 있는 대로 윤석열 대통령이 이전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에 국방부가 있었어요. 국방부가 이전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옆으로 이전을 합니다. 그러니까 또 이사비가 들어가죠. 요 건물로 갔다는 거죠? 네. 그런데 네. 또 합참은 갈 데가 없으니까 남태령으로 이전할 계획을 세웁니다. 이게 또 한 2,980억 정도가 들어갑니다. 이 사진이 다 돈이에요, 돈. 이 화살표가 다 돈이에요. 움직이면 이사비가 들어가고 건물을 새로 들여야 되고 병영 숙소를 재야 되고 전부 돈입니다. 그래서 예산은 계속 증가할 수밖에 없다. 예를 들어서 백원힐 예. 호텔, 예. 미군 기지에 있던 호텔이거든요. 예. 원래는 이거는 이사 가지 않는 걸로 했었어요. 근데 지금 대통령 집무실이 미군 기지 시설과 바로 붙어 있잖아요. 이런 건 없어요. 우리가 지금 미군의 지배를 받는 나라가 아니잖아. 그렇습니다. 그래서 드래곤힐 호텔을 옮겨야 되는데 그건 우리 필요에 의해서 옮기라고 하니까 이 덩어리만 3천억 최소. 왜냐면 우리가 옮기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돈 내야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이분들은 참 거짓말도 잘해요. 기적의 산수법이다. 496억 원만 쓰는데 민주당이 1조 원 이상 이야기하는 건 기적의 산수법이다. 허무맹랑하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구체적인 액수를 찾았잖아요. 그래서 제가 반사해주고 싶고. 반사. 방금 드래곤 힐 호텔 있잖아요. 반사. 의원님 좀 더 센 거 없어요. 반사는 너무 귀엽잖아. 전 정부 때부터 추진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어디서 거짓말합니까? 제가 문재인 정부에서 일을 했잖아요. 정무수석으로. 이 협상은요. 2020년 6월 달에 미국 측에서 드래곤 힐 호텔 3만 2천 병 부지는 미국 측에서 남겨달라라고 요청을 해서 이걸 제외한 나머지 부지를 이전한 걸로 2020년 6월 달에 합의를 했어요. 그렇게 우리는 합의를 했는데 대통령실하고 미국 군대하고 담 하나에 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건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발생을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세계에 이런 나라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좀 나가달라고 협상을 시작한 거예요. 그럼 우리가 나가달라고 했으니까 돈을 우리 측에서 부담을 해야죠. 그래서 이게 최소 3천억 정도가
소유가 되는 겁니다. 대통령실에서 전부 거짓으로 지금 해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반사? 예, 반사. 그리고 이것도 웃겨요, 이거. 사이버 사령부가 옮기는데. 예. 한 번에 들어갈 데가 없으니까 이 사령부를 과천의 일부, 송파의 일부 나눴어. 예. 나중에 또 합치겠죠. 예. 그럼 또 돈 들어가는 거예요. 예. 사이버 사령부는 저 근무 지원단 뒤에 있는데 사진에 안 나와서 이렇게 뺐는데 이것도 또 다 이전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제일 대통령님을 가까워서 경호하는 게 경호실에서 그 다음 라인이 어디냐면 101 경비대입니다. 경찰 지금 어디서 생활하고 있냐면 현재 청와대에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네. 시설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이전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101 부대도. 그다음 또 외곽이 있을 거 아닙니까? 거기는 이제 군에서 합니다. 군에서. 그럼 이 부대도 또 재배치해야 되잖아요. 또죠. 그렇죠. 그 비용들은 여기 들어가지도 않았어요. 지금. 그렇죠. 방공시설들이 있습니다. 이것도 저희들이 최소 비용 추계를 해보면 한 2천억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또 그런 그렇습니다. 시설들이 들어오면. 예. 그리고 또 여기 출근하는 직원들 어린이집 청와대 바로 옆에 있었거든요. 그것조차 옮기지 못했어요. 예. 그래서 대통령실 직원들의 아이들이 청와대에 있는 어린이집에 있어요. 그게 청와대 가면 되잖아. 지금 진짜 이것도 전부 앞으로 경비가 그것도 경비죠. 또 계속 소요될 겁니다.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다 뺐어요. 아직 그런 명분 들어가지 않은 것이고 그리고 용산 공원을 또 대통령이 개 끌고 산책하고 싶어서 용산 공원을 임시 개방해야 된다잖아. 거기도 또 돈이 들어가요. 이것도요. 참여정부 때 시작해가지고 우리 문재인 정부 때부터 해서 개방을 했다. 근데 저희들이 개방을 한 건요. 그 다음 페이지 여기 보시면 여기 장교 숙소 5단지 저 밑에 있죠. 파란색. 요거를 말하는 거예요. 여기를 문재인 정부 당시에 개방 행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를 전체를 개방을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오염이 너무 많이 돼서 저희들이 개방을 못한 거예요. 환경 조사를 다 해보자. 그래서 선 조사 후에 후 개방을 한다고 해서 미룬 겁니다. 근데 그게 7년 걸린다고 해서 7년. 그렇습니다. 7년 동안 계획이었는데 지금 막 개방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인정을 했으면 좋겠는데 옛날 속담에 방구 낀 사람이 성낸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네? 외교 참사도 마찬가지잖아요. 네? 이거 했잖아. 했는데 막 화를 MBC에다 내고 야당에다 내고 국민 세금에 대한 중요성을 조금이라도 생각하는 공익심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예산을 어떻게 쓸 건지 계획도 세우고 토론도 하고 중장기 계획도 세우고 여기는 그런 게 없어요. 그냥 청와대 개방해가지고 천문학적인 돈 쓰고 있죠. 그런 공사를 하면서 또 수의계약으로 해버리잖아요. 네. 또 용산이나 지금 관저에 부인 김건희 씨 코바나 콘텐츠 후원했던 업체들이 등장하잖아. 하나만 등장해서도 문재인 정부 때는 탄핵 소리 나왔어요. 난리 났을 겁니다, 아마. 예. 오늘 또 신문 나온 것은 용산 설계했던 부인 업체 후원 업체가 검찰 건물도 설계에 들어갔어요. 매우 스트레인지하지. 코바나 콘텐츠라는 회사에 후원을 했던 업체가 수의계약으로 따냈습니다. 근데 이게 여러분 발생할 확률이 몇 프로나 될 것 같습니까? 없죠. 뭔 이런 우연의 일치가 다 있냐. 또 이게 문제가 몰라요. 예를 들어 영빈관 신축 관련해가지고 저희들이 이야기를 하니까 국무총리가 모른다는. 모른대요. 영빈관을 신축하는데 총리가 모른대요. 그거보다 더 웃긴 건 대통령도 몰랐대요. 예. 그리고 수석도 몰랐대요. 수석이. 그러면. 수석도 모르고 대통령도 모르고. 아니, 이 중요한 건물을 짓는데 아무도 몰랐다? 그럼 누가 압니까? 이게 참 귀신이 정말 고깔로 그러지. 저한테 걸렸어. 아무도 모른대. 대통령도 모른다. 총리도 모른다. 도대체 이게 말이 모른다. 되냐고. 그러면 누가 지시를 했냐고요. 대통령은 모른다고 했으니까. 네. 그걸 믿어줍시다. 그러면 누가 했길래 네. 이 900억이나 되는 큰 예산을 네. 몰래 숨겨둔 거야? 만약에 네. 대통령도 모르게 이걸 진행했다는 게 나중에 잡혔어. 난리가 나고 잘라야죠. 그런데 누가 잘렸다는 소리 들려요? 그러니까 대통령도 어쩌지 못하는 사람 아닐까? 그럴까? 큐리어스. 그렇잖아요.
수석도 모르고 총리도 모르고 대통령도 몰라. 근데 돈은 900억이나 거기 박혀 있어. 대통령 패싱이야 이건. 큰 일이 벌어졌는데 아무도 모른대잖아. 그러면 대통령도 징계할 수 없는 사람인가? 진짜 우리는 지금 희한한 대한민국에서 살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였다면 대통령 탄핵하자고 나왔습니다. 당연하죠. 그래서 국정조사를 해야 되거든요. 저희들이 열심히 싸워서 국정조사 이루어내서 이 관련자들, 그 수주 의혹 있는 당사들 불러내고 사적 채용 관련된 의심되는 사람들 다 국회로 불러내고 안 오면 동행명령 내려서 데려오고 해서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아무튼 죽기살기로 노력을 할 겁니다. 죽기살기로? 단장님, 그건 그것대로 하시되 저는 구호를 딱 정했으면 좋겠어요. 청와대로 돌아가라. 예. 돈 그만 쓰고 청와대로 돌아가라. 더 이상 낭비하지 말고 돌아가는 게 좋습니다. 진짜 대통령실을 왜 일로 옮겼는지를 정말 모르겠어요. 이쪽으로 오면서 국가 운영, 컨트롤 타워 자체가 붕괴됐다고 생각이 듭니다. 외교, 재난, 윤석열 정부에서 대체하는 걸 보면 아마추어도 이런 아마추어 같은 게 없다. 시스템이 다 붕괴됐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요. 청와대라는 이 공간이요. 그 건물 하나에는 국가를 운영해야 하는 시스템이 다 배치가 돼 있습니다. 재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어느 단계면 어디에 모이고 위기 상황이면 어디에 모여서 대통령님이 총리는 이런 매뉴얼들이 다 돼 있는데 이 매뉴얼이 다 붕괴되는 겁니다. 국가 운영을 위해서도 빨리 청와대로 돌아가는 게 좋다. 제 생각에는 돌아가지는 않겠지만 네. 프레임을 딱 그렇게 잡고 돈 그만 쓰고 청와대로 돌아가라라고 네. 지속적으로 요구해야 그나마 돈 쓸 엄두를 못 낼 거 아니에요. 실제 지금 조사해도 청와대로 돌아가라가 두 배 이상 높아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이해 못하니까 네. 이게 무슨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건축물입니까 이게? 이게 뭐야 이게? 아무도 이해 못할 어떤 사유로 인해서 대통령 부부가 일로 가자고 해서 간 거 아니에요. 예. 그리고 나서 돈 이렇게 막 쓰고 있는 거야. 앞으로 더 쓸 거고. 계속 여기 있을 하등의 이유가 없어요. 돌아가야 돼. 근데 이제 그 부부는 못 돌아갈 거 아니에요.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으나. 그렇지. 거기에 단 하루도 생활하기 싫어서일까요? 그러니까. 예. 그 마음 알았으니까 5년 동안 여기 살아. 근데 돈을 쓰지 마, 더 이상. 걱정입니다. 걱정입니다. 그래서 비용도 찾으시되 예. 비용을 찾을 때마다 돈 예. 그만 쓰고 청와대로 돌아가라. 돌아가라. 예. 이제 오늘부로 청와대로 돌아가라를 계속 외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단장님 대통령실 관련 의혹 진상규명단 예. 밑에 청와대 복귀 추진단. 다음 진상규명단 TF 할 때 청와대로 돌아가라는 추진단 예. 들어가는지 확인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단장님? 네. 장사 끝났습니다. 벌써 끝났나요? 예. 감사합니다. 맛있다. 어쨌든. 하기 참 어렵지요. 편안한 밤 보낭칠 이노큐가 도와드립니다. 딴지 마켓에서 최저가로 구매하세요. 재구매가 가장 높은 제품 중에 하나입니다. 예, 황칠 페퍼민트 오미자 레스틴 진피측 오가피로 잠들기 전 한두 시간 전에 드시라고 만든 굿나잇 이노큐. 그리고 후기를 확인하십시오. 수면제가 아닙니다. 당연히. 시리고 무너지는 잇몸. 잇몸 관리가 구강 관리의 시작이라던데. 그러다 뒤늦게 임플란트 하시려고요? 32개 전부 다? 그러지 말고 파인프라로 미리미리 관리해주세요. 합성 보존제 없이 천연 유래 성분의 특허 기술을 더해 만든 파인프라 치약. 천연의 특허를 더하다. 제우메디컬 파인프라. 딴지 마켓에서 구매하세요. 파인프라 치약. 저희와 10년 같이 한 것 같네요. 역시 후기를 확인하십시오. 농약 한 방울 없이 비료 한 톨 없이 비바람 이슬을 맞으며
더운 계절, 추운 계절을 이겨내며 함양 지리산 자락에서 7년을 자라납니다. 산삼 순백 딴지마켓에서 홍삼 가격으로 진짜 산양삼을 만나보세요. 자, 이게 뭐냐. 지리산 산양산삼 추출액 100%. 7년 3이라고 합니다. 원 플러스 원. 보양식을 내가 먹어본 적이 없어가지고. 먹어야 되나 이제? 야, 너 요새 기력 딸린다며. 이거 하나 마셔봐. 나 장어주 비려서 못 마셔. 본황칠 통장어는 달라. 전통 방식으로 만든 장어 10전 대보에 아르기닌까지 추가로 넣었고 황칠로 비린맛까지 잡았다고. 그래? 이야, 하나도 비리지 않고 맛이 좋은데? 이거 이름이 뭐라고? 본황칠 통장어. 딴지 마켓에서 바로 살 수 있어. 민물 장어를 머리부터 꼬리까지 통째로 넣고 황칠로 비린맛을 잡은 뒤 10전 대보탕으로 영양을 더한 본황칠 통장어즙. 이것도 이제 보양식인 거잖아요, 그죠? 햇셉 인증을 완료했습니다. 먹어야 되나? 많이들 드시더라고, 이 보양식들. 국내산이라고 합니다. 제주에서 만듭니다. 자, 한문도 교수님을 모시겠습니다. 자, 모신 이유가 뭐냐면 환율, 금리, 무역수지, 물가 모든 경제지표가 큰일 나겠다, 큰일 나겠어 하는 방향으로 직진하고 있거든요. 자, 그런 가운데 부동산은 지금 어디에 있는가? 오늘 한번 짚어보려고 모셨습니다. 자. 이게 이제 저번 주 발표입니다. 더 진한 색깔이 하락의 폭입니다. 폭이 더 확대가 됐죠. 다. 유심히 보실 것은 서울하고 수도권이 조금 더 하락폭이 더 큽니다. 지방은 0.1 정도인데 0.2, 0.2. 176개를 발표하거든요. 160곳이 하락입니다. 군산 같은 경우에 지금 상승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현대조선이 조선 사업을 다시 시작하거든요. 그 직원을 한 800명 뽑으시니까 집이 좀 필요하잖아요. 또 협력업체도 있고. 그래서 잠시 오르고 있는 지역들이 몇 개 있습니다. 다음 넘겨주실까요? 보시면 우측에 하락폭 확대된 게 진한 빨간색입니다. 전부 다 하락입니다. 전국이. 그렇게 보시면 되고. 다음. 그러니까 가장 최근이 맨 끝에 있는 거예요. 그죠? 예, 9월 26일. 발표는 9월 29일 날 했어요. 그러니까 5일 전 발표인데 다스베이다 이제 방송하는 날 또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최근 자료니까 하락폭이 다 커졌다. 전국. 전국이 똑같습니다. 모든 지역이 다 하락이군요. 다음 장이요. 보시면 거래량이 1000대 이하잖아요. 이게 역사 최저입니다. 뉴스에 조금밖에 안 나오는데 어제 저녁에 보니까 303인가 된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다음 달에 아마 더 낮을 겁니다. 금리 인상이 또 10월 14일 있잖아요. 11월 1일 날 미국이 또 인상합니다. 보름마다 막 계속 올라요. 그러니까 시장의 심리가 완전히 얼어붙습니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아직 그 충격이 온 게 아닙니다. 대한민국 국민의 그 주택담보대출이나 가계대출 받은 분들의 한 80% 가까이가 다 변동금리예요. 변동금리는 3개월이나 6개월 뒤에 다시 계산을 해요.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저번 달에 다 올렸잖아요. 근데 이번 달에 또 올리잖아요. 두 달치가 한꺼번에 두세 달 뒤에 금리가 올라서 이자를 내게 돼요. 그러니까 의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금리가 올랐는데 나는 이자가 그대로네? 웬걸요? 한두 달 뒤에 나타납니다. 근데 중요한 건 미국이 또 11월, 12월을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또 올린다는 거죠. 예. 그러면 또 3개월 뒤에는 더 부담이 되잖아요. 그럼 내년 2월, 3월까지는 대출을 받으신 분들은 정말 힘든 상황이 됩니다. 원래 평상시에 월 평균 서울의 아파트 거래량이 몇 개 됩니까? 저기 하얀선. 하얀선 제가 줄을 걸어놨잖아요. 아, 요게 평균이에요? 예, 예. 평균 6,100에서 6,000 200개 6,000개 하는데 네. 이렇게 됐다. 거의 뭐 바닥. 이게 영끌대예요. 이게. 이게 맞아요. 교수님이 때 한 달에 15,000개. 네, 교수님이 이거 작전 들어갔다고 했. 네. 이거 따라다가면 안 된다고 했던. 그때, 위험하다 그랬죠 제가. 그때 그 말을 했던 사람은 교수님밖에 없어요. 이거 작전이라고 영끌. 이거 작전 맞지? 이분들 지금 큰일 났어요. 작전이었죠. 예.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왜 작전이라고 그랬냐면 업자들이 부동산 경기가 하락할 거니까 지금 사지 않으면 안 된다고 분위기 부추겨가지고. 엄청 부추겼죠. 네. 물건 털어내려고 하는 것이다. 여기 들어가면 안 된다. 네네. 근데 막 영끌이라고 막 들어갔잖아. 그 언론들 지금 한마디도 안 하잖아요. 언론들 다 부추긴 거야, 그때. 업자들이 뒤에 있었고. 저때 사신 분들이 지금 많이 힘드실 겁니다. 그래서 안타깝습니다. 다음 장 가시죠. 마무리하고 가야 돼요. 아, 마무리요? 네, 왜냐면 교수님이 그때 그 얘기를 하셨고. 네. 그 얘기를 했던 공간은 다스베이더 밖에 없었어요. 네, 그때는 맞습니다. 영끌 안 들어가면 바보라고 그랬거든요. 네, 그런 분위기였죠. 그리고 네. 그런 분위기로 막 몰아갔잖아요. 빨려 들어간 거죠.
언론이 여론몰이를 하니까 언론 뒤에 업자들이 있으니까 그 업자들은 다 털고 나갔지. 손해는 다 엉클한 그 개인들이 끌어안게 된 거예요. 그때 이거 작전이라고 누가 말했어 그때? 한문도 박수. 다 스며들 꼭 봐야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최병원 교수님이 했던 이야기도 한문도 교수님이 했던 이야기도 시간이 지나니까 확인이 되잖아요. 그 얘기 꼭 하고 넘어가야 되는 겁니다. 맞습니다. 진짜 최고십니다. 자, 다음요. 서울 아파트 매매 물량이 한두 달 사이에 한 4천 개가 줄었어요. 근데 또 기레기성 기자분들이 매물 물량 뭐 줄어, 뭐 호재 뭐 이상한 거 갖다 붙여서 기사 한두 개 떠요. 저 위에 하얀색 보시면 5만 천이 2년 전 9월 달에 5만 개인데 12만 개가 됐어요. 어마어마하게 늘었죠, 물량이. 서울의 적정 물량이 3만 원대. 근데 이제 갑자기 매매 매물이 줄었다 그래요. 짝대기 두 개가 있잖아요. 노란색하고 파란색. 파란색은 전세입니다. 노란색은 월세인데 결론은 뭐냐. 매매 물건은 4천 개가 줄었는데요. 전세 물건은 8천 개가 늘었어요. 두 달 사이에. 아, 매매에서 전세로. 네, 그러니까 매매를 팔다 팔다 안 팔리니까 영끌해가지고 부담된 이런 분들은 돈을 어떻게든 수급을 해야 되잖아요. 전세라도 놔야 되는 거예요. 자꾸 이자가 올라가니까. 그게 전세 매물로 다 나온 거예요. 나왔는데 이 전세가 너무 비싸. 거품이야. 나는 그냥 월세 살래. 월세가 더 싸거든요. 앞으로 계속 늘어납니다. 왜냐하면 거기다가 단기 임대 사업자를 폐지를 했어요. 그분들 물건이 4년 차가 딱 끝나면 4년 뒤부터 1년 안에 팔아야 세금을 중과를 안 받아요. 막 팔려고 하겠죠. 그게 올해부터 매년 몇만 개씩 나옵니다. 그 물건까지 또 겹치는 거예요. 계속 늘어납니다, 물건이. 매물은 계속 늘어가고. 네, 지금요. 거래량은 계속 줄어들고. 네. 거기다 또 분양은 또 계속되고. 새로운 물량은 계속 들어오고. 여러분들 그냥 가만 계셔도 시장이 조정이 됩니다. 선택을 잘 하셔야 됩니다. 선택을 잘 하라는 건. 파셔야죠, 싸게. 자꾸, 빨리빨리. 아, 지금 그러니까 기다려봐야. 제가 볼 때는 몇십 프로 쭉 빠져야 되거든요. 이제 시작이거든요. 이제 시작이다. 그러니까 금방 돌아오기 생각하는 건 착각이라는 거죠. 네, 지금도 장밋빛을 꿈꾸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컨설팅 전화 많이 오는데 꼭 팔아야 되냐 자꾸 물어봐요. 1, 2, 3 시나리오를 제가 주거든요. 그러면 이제 파는 방법을 알려달라고 다시 전화가. 아이작 뉴튼이라는 천체학자가 자기가 천체의 계산을 다 할 줄 아는데 인간의 광기를 계산을 못하겠다는 거예요. 또 어떤 행동경제학자, 인간이 유일하게 지구상에서 예측 가능한 비합리적 행동을 하는 동물이란 거예요. 사실이잖아요. 뭔지 모르지만 막 하잖아요. 그냥 비트코인 막 하고 막 하고. 불안하니까. 언론에서 네, 부추기니까. 자꾸 벼락 꺼지라 그러니까 나도 해야 될 것 같고. 나만 뒤처질까 봐. 네, 네. 불안하게 만드는 거거든요. 공포 마케팅을. 군중 선동하는 거죠. 아주 그렇죠. 나쁜 거죠. 영끌이 그렇게 당한 거예요. 네, 맞습니다. 네. 자, 이거 경기도도 또 똑같습니다. 전세가 만 개에서 2년 사이에 5만 넘어가죠, 개를 늘었고요. 네. 어마어마하죠. 네. 월세는 8천에서 2만 4천 개. 아파트만입니다. 매매는 7만 개에서 12만 2천 개.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보도에 많이 안 나오는 게 문제인데. 자. 다음 또 넘어가겠습니다. 새빨갛잖아요. 네. 매매도 마찬가지고 전세도 쫙. 전세도 쫙 내려왔는데 서울이. 전구가. 전세 가격이 하락하잖아요. 무조건 매매 가격을 따라오게 돼 있습니다. 이거 철칙입니다. 전문가들 다 아는데 일반 분들은 잘 모르시더라고요. 100% 믿으셔도 되고. 근데 이제 오늘 방송 나가고 한 일주일 있으면 또 금리 올리잖아요. 또 올라가죠. 더 내려갈 겁니다. 1기 신도시입니다. 8월 16일 날 대책을 발표했어요. 1기 신도시에 대해서. 뉴스가 우리가 본 건 뭐예요? 하락한다는 느낌이 없어요. 막 뜰 것 같은 거야. 그치. 그럼 거기에 이제 젊은 분들이 또 끌려가서 연끌 당하는 거죠. 근데 실제로는 계속 떨어지고 있어. LTV 80% 또 풀어놨으니까 생애 최초 젊은이들이 또 당하는 거죠. 이 높은 집값에. 주위 분들한테 1기 신도시는 쳐다보지 마라. 다음 장 넘어가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결정적인 게 인천입니다. 입주 물량이 올해 4만 개인데요. 인천시의 적정 물량이 선 하나 있지 않습니까? 인천시 적정 물량이 요 정도 선인데. 네, 노란선입니다. 노란선. 근데 네. 올해 내년에 나올 물량이 이만큼이다. 네네. 이거 다 어떻게 소화하냐 이거지. 제 2년간 6년치 물량이 나와요. 집을 갖고 계신 분들은 만약에 이자 부담이 있으면 지금 빨리 정리를 하시는 게 빠르신 거예요. 앞으로 2024년 5년까지 이어질 것 같아요. 네, 인천 물량이 너무 많으니까. 왜냐면 이게 새 집이잖아요. 새 집이 이만큼 많이 들어오는데. 네네, 어마어마하죠. 오래된 집들은 가격이 떨어지는 게 당연한 거죠. 쳐다도 안 보겠죠, 소비자 네. 입장에서. 그럼 여기서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요. 기존 주택에 전세를 살고 계신 분들이 일로 넘어갈 수가 있잖아요. 그렇지. 그럼 기존 주택에 갭 투자를 한 분들이 많잖아요. 그분들이 빠져나가면 다음에 들어올 분들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망하는 거죠. 돈이 비죠. 그렇죠. 대출이 내년부터는 힘들어요. DSR을 규제가 바젤3라는 국제금융협약 때문에 거의 받기가 힘듭니다. 그러면 펑크가 나요. 방법은 뭐죠? 전세 줬던 집을 팔아야죠. 어떻게? 싸게. 싸게라도 팔아야죠. 그렇죠. 아니면 그 집이 어떻게 되겠어요? 경매로 가죠. 경매로 하면 진짜 헐값에 나가니까 어떻게든 처리하려. 그런 시장이 이제 내년에 펼쳐지는 겁니다. 여기 지금 보니까 2030분들 많으신데요. 35... 2030처럼 보이십니까? 네. 네. 좋겠어! 내년에 심각한 수준으로 온다는 거는 좀 알고 계시면 좋겠고,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자, 역전세 유튜브 한번 쳐보세요. 대학생, 갭투자, 뭐, 대학생 하고 있습니다. 그냥 돈 벌자는 개념이지, 어떤 뭐 주택, 주거 이런 개념은 전혀 없습니다. 그분들까지 가세를 해가지고 이렇게 난리가 났었고, 그분들이 이제 큰일이 난 겁니다. 코인, 영끌 이 분위기에 대출 네, 말도 맞습니다. 안 되게 받아가지고, 네, 예. 대학생들도 이걸 했다는 거 아니에요? 많이 했습니다. 네. 2020년도 전세가 비쌌잖아요. 2020년도에 전세가 3억 3천이니까 4억짜리 집이니까 7천으로 사둘 수가 있어요. 근데 3억으로 내려왔어. 그러면 3천이 비잖아요. 올해 내려왔잖아요, 전세 가격이. 3천을 어떻게 해야 되죠? 돌려줘야 되잖아요. 근데 이미 대학생 같은 경우에 돈 올인했는데, 마이너스 통장 쓰고 다 했는데, 빌릴 데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럼 어떡하죠? 답이 없어요. 시세 차익을 노리고 갭투자 들어왔던 젊은 세대들이 전세가가 떨어지니까 자기 수준에 돈이 없는데. 돈이 없죠. 팔려고 팔아야 되는데, 또 안 팔려. 그럼 3천만 원을 돌려줘야 되는데 네. 돌려줄 힘이 없잖아요. 네, 맞습니다. 난리가 난 거야. 그러면 이분이 어디를 가냐면 제2금융권을 갑니다. 이자 3천만 원을 메꾸기 위해서 일단 제2금융권 가서 13%짜리 기본이 한 13%예요. 임차인은 만약에 좀 여력이 있다, 3억이. 그럼 딴 데를 가고 임차인 등기를 걸어가지고 경매를 붙이면 됩니다. 그게 무서운 거예요, 임대인은. 내가 돈을 못 돌려주거나 이러면 그렇지. 경매를 붙이면 박살나잖아요. 빚만 갖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 결론은 뭐냐? 역월세라고 써놨잖아요. 전세 대출 이자가 자기가 빌린 13%, 10%보다 싸잖아요. 그러니까 임차인한테 이제 빌게 됩니다. 이자를 제가 내드릴게요. 이렇게. 그러면 임차인 입장에서 금리가 부담이 돼서 이자 나가려고 했더니 주인이 그걸 내준대. 그게 이제 역월세입니다. 그 돈을 내주는 거예요. 이게 지금 실제로 대구에서는 이미 많이 벌어졌고 또 서울에 헬리오시티라고 있었어요. 이 주위에도 다 역월세가 많이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런 거네요. 네네. 임차인이 이제 나가겠다는 거예요? 네. 더 싼 대로? 줄 돈이 없어. 근데 갭투자 해서 다 끌어박았는데 그렇죠. 네. 전세가 떨어지고 있으니까 줄 돈이 네. 없잖아요. 그러니까 월세로 전환하고 이자를 주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왜냐? 당장 줄 돈이 없으니까. 그런 지경까지 왔다는 거죠. 돈을 못 돌려주니까 그런 거예요. 이미 맞습니다. 혜택을 네. 주는 거라고 네. 생각하고 임차인은 살 수 있는데 실제 상황은 돌려줄 돈이 없어가지고. 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자를 대신 내준다. 그래서 그분들이 전세퇴거자금 대출이라고 했잖아요. 이걸 또 받으러 가봐요. 가보면 말은 전세퇴거자금 대출인데 내용은 주택담보대출입니다. 그럼 조건이 뭐냐. 당신이 들어 살아라. 아, 집주인이? 네. 네. 자기가 들어가서. 근데 이게 안 되잖아요. 안 되니까 아까 말씀드린 이금융권 가든지 역월세로 돈을 임차인 주든지 하게 되는 거예요.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다. 야, 이거 네. 삐끗하면은 와르르 무너지겠는데, 그죠? 네네. 이런 얘기 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일부 지역에서 분유해드려 지금 다시 작업이 들어갔습니다. 전세값 낮추지 말기 막 이런 식으로 그래가지고 좀. 근데 그렇게 해서 막을 수 있는 게 아니야 보니까 지금. 네 지금 상황 자체가 못 막습니다. 이 얘기 들으면 깜짝 놀라실 텐데요. 어느 저 40대 그 남자분이요 상담을 했는데 올인을 해가지고 강남에 아파트를 산 거예요. 조그만 걸 올인을 해서 대출 땡기고 다 해가지고 딸하고 살아요. 어디 사는지 아세요? 고시원에. 실화입니다. 제가 그 얘기 듣고 충격받아가지고, 야, 이거 미쳐도, 정말 미쳤다. 지금 그분 어떻겠어요, 지금? 그러니까 영끌에서. 영끌이죠. 고시원 비하고 3년만 버티면 수익률 몇 프로야. 이거 하고 그냥 올인한 거죠. 그때 물린 거죠, 지금. 큰일 났다. 물린 거죠. 큰일 났다. 그분 입장에서는 지금 그 임차인 나간다고 하는데 돌려줄 돈이 없으니까. 정말 막막하죠. 거기로 밀어넣은 게, 업자 플러스 언론이에요. 슬픈 얘기입니다. 예. 이게 이제 아까 일기 신도시 발표 후에가 딱 보시면 다 확대됐죠. 점점점 더. 시장 분위기가 발표 이후 더 완전히 확대됐구나. 제가 태어나서 처음 보는 현상입니다. 자 교수님 네, 태어나서 처음 본 거면은 우리 전부 다 처음 보는 거지. 맞습니다. 예.
자. 서울시 네. 아파트 거래량, 뭐, 서초는 버텨, 뭐, 이런 거 좀 있었잖아요. 이제 그거 끝났습니다. 쭉 내려간다 보시면 되고, 이게 하락 거래가 점점 많아지면, 이제 주택가격이 하락하겠죠. 내년 봄부터 이제 시끄러운 뉴스가 좀 많이 나올 거라고 예측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거는 경기도입니다. 경기도는 이미 4월 달부터 이런 현상이 벌어졌어요. 왜? 어떤 네. 인천 입주 물량을 알고 이런 공부한 분들, 금리나 경제를 아는 투기자는 이때 다 판 겁니다. 나아질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지고 있는 사람들 지금 큰일이고, 실제 이 선수들은 진작에 팔았다는 거죠. 빨리 팔기 시작한 거죠. 서울도 입주 물량 많습니다, 여러분. 내년부터 입주합니다. 분양 물량도 또 많잖아요. 경기가 안 좋아지면 건설 힘드니까 가을부터 내년 봄 사이에 분양하려고 온 작전을 쓰고 있습니다. 게다가 아까 말씀드린 어마어마한 매물 물량이 또 있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이 상황에서 주택가격이 오른다고 하는 사람은 말도 안 되는 거네. 안 맞지 않나요? 사기꾼이 사기꾼. 이상하죠, 진짜. 이상한 정도가 아니라 사기꾼이죠. 네. 저는 뭐 사기꾼인지 모르겠는데 사기꾼이라고 해주세요 그냥. 거기다 고금리 고물가 고환율인데 물가가 올라가잖아요. 그럼 무역 적자가 나거든요. 그럼 우리 소득이 줄어요. 물건을 덜 사니까 회사들이 물건 덜 팔리니까 인원을 줄여야 되잖아요. 악순환이 지금 시작되는 직전입니다. 심각한 상황인데 뉴스에서 우리 저 계신 분들은 괜찮다고 자꾸 그러는데 IMF 때도 괜찮다고 다 터졌거든요. 믿지 마시고 좀 준비를 하셔야 되고 부동산이 하락한다고 얘기하잖아요. 저는 정상화로 가는 중이다. 그래서 뭐 일부에서 영끌한 사람들 구제하자 이런 얘기 하는데 택도 없는 얘기입니다. 그 왜 구제해 줍니까? 그렇지. 시장 논리만 자유를 부르짖는 분이 한 분 계시잖아요. 맨날 자유 자본주의 맞춰서 가야죠. 이거 역사의 교훈을 남겨야 된다고 봐요. 저는 영끌은. 네 맞습니다. 그때 언론이 어떻게 했는지도 기록에 남기고 많죠. 사람 눈 욕망이 어떻게 작동했는지도 기록에 남기고 그냥 쑥 넘어가잖아요. 똑같은 일 또 있어요. 네 맞습니다. 다음 장 보시면 변동형 금리하고 고정금리는 아시잖아요. 혼합형이 있습니다. 혼합형은 뭐냐면 2018년도에 집을 산 분들은 이제 5년 차예요. 내년에. 그럼 내년부터는 이 비싼 금리로 넘어가는 거예요. 아 또 힘든 분들이 더 추가가 되는 거예요. 아, 더 추가가 되는 거구나. 5년 고정금리 2.5% 받았어요. 지금은 무조건 4%거든요. 이자 내던 돈이 2배가 늘어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소득이 감소하잖아요. 내수가 또 감소하고 안 가지고 계신 분들은 2, 3년은 마음 편하게 집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사야 되겠다 하시는 분들은 좀 기다려라. 충분히 기다려야죠. 대세 하락이다 지금은. 네, 맞습니다. 아파트에 주민 몇이 담합해서 될 일이 아니다 지금은. 예, 안 되죠. 미국이 또 도와주고 있잖아요. 미국이 도와주고. 네, 대한민국은 안 도와주고. 계속 인상함으로써. 네. 예, 예. 미국의 그 FOMC 회의 얘기 많이 들으셨잖아요. 사람입니다. 점이. 12명이 투표를 하거든요. 올해 봄만 해도 이게 3자였어요. 3%. 연말에 3% 간다. 근데 지금 5% 상단에 가 있어요. 그 얘기 뭐냐. 11월 1일 날, 12월 13일 날 미국이 두 번 더 올릴 텐데 한국은 올려봤자 3.5밖에 안 돼요. 당분간은 우리 아나바다 아시잖아요. 어떤 사람 또 아나바다 잘 모르시더라고요. 그 아나바다의 시간이 돌아올 것 같습니다. 조심하시기 네. 바랍니다. 그러니까 네. 영끌일 때는 주류 언론은 집사라고 그랬어요. 그때 교수님은 사지 말라고 그랬고. 맞아요. 지금 정부에서는 문제 없다고 그래요. 교수님은 지금 큰 하락기다라고 말하는 거고. 교수님, 들어가실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이고, 오 과장! 바이오한테 화환 왜 안 보낸 거야? 10만 원이 넘을 텐데 지출 내역이 없잖아? 보냈습니다. 착한 콜 화환은 6만 9천 원이라서요. 1800-9222 정직한 가격에 착한 콜 꽃배달 서비스 거기다 구매 금액의 5%는 어려운 이웃에게 기부됩니다 딴지 마켓의 검증으로 안심할 수 있는 1800-9222 착한 콜 대리운전 서비스도 있습니다 미안해 형 꼭 살아남아 나 살아남을게 염치를 해도 남아있는 입속 세균 이젠 가글픽으로 케어하세요 역시 구하러 왔구나 아니 나도 잡혔어 자연유래 향균 농축 가글액과 구강세정기의 만남 닥스메디 가글픽 딴지마켓에서 상쾌하게 바꿔보세요 김명주 의원님을 모시겠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반가워요 의원님 이렇게 가까이 앉으시는 거예요? 저쪽에 앉으셨어야 했는데 자 우선 윤석열 대통령 취임 후에 첫 번째 국군의 날 기념식이었어요
탁현민이 파리로 떠나기 전에 나한테 한 말이 있어요. 그 계룡대에서 아마 할 건데 틀림없이 빼먹을 거다. 제대로 못할 거야. 예언을 했었거든요. 자, 우선 시간 순으로 볼게요. 최고 수준의 국방 기술 열병을 마친 대통령께서 사열차에서 내리셔서 단상으로 이동하고 계십니다. 행사 진행을 모르는 분들은 네. 뭐가 잘못됐는지 모를 거예요. 네. 올라와서 악수해야 되는 거예요, 처음에. 깜빡한 거야. 깜빡해가지고 한 바퀴 돌고 나서 다시 악수한 거예요, 이게. 이 모습은 회의 시작하기 전에 악수 안 하고 한참 회의하다가 악수하는 꼴이에요. 아까 보면 차 타고 사열을 하지 않습니까? 이미 행사가 시작이 된 겁니다. 부대 딱 근엄하게 사열하고 올라가서 아닌 밤중에 홍두깨라고 그럼 행사의 맥이 끊어지는 거죠. 나중에 생각난 거예요. 아 맞다. 악수하기로 돼 있지. 이게 기분에 따라 하는 게 아니라 다 정해져 있거든요. 대통령 행사는. 이것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전체 행사의 흐름을 다 잊어버린 거예요. 또 봅시다. 경례도 잘못했어요. 일단. 경례 위치가 이거 아니지 않습니까? 의원님, 말씀을 하셔야지. 경례는 눈썹 끝지점에 이렇게 딱 붙이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하잖아요. 이거는 이게 햇빛, 멀리 볼 때 이렇게 하는 거 아니야. 이만큼. 어? 햇빛 예, 가리게. 대통령은 국군 통수권자입니다. 경례 하나도 정확히 해야지. 대통령이 이렇게 하니까. 그러니까요. 국군 하나는 우리 국민만 보는 게 아니라 북한에서도 보고 세계가 다 봐요. 저는 군대 생활 39년 했지만은 사단장, 군단장 할 때도 사무실 나가기 전에 경례 연습 한 5번을 하고 가요. 뭐가 제대로 된 건지 자체를 몰라요. 또 사열 때에서 경례를 붙이지 않고 이랬더라고. 제가 사열 때 앉아서 옆에 바로 가깝잖아요. 여기서 한 10m 정도 거리니까 불안불안한 거예요. 어떻게. 불안불안. 박현민만 예측한 게 아니라서 옆에 국민의힘 의원님들도 계속 걱정을 했어요. 저 내려가서 경례 제대로 할까? 부대 열중시가 할까? 아까 차량 탈 때 옆에 장관하고 같이 이렇게 타는데 중간에 떡 타니까 그것도 다 미리 알려줘요. 네. 다 잊어버린 거예요, 그냥. 통째로 다 잊어버린 거야. 용어는 뭐냐? 충성 기념서 열중! 국군 통수권자가 국군의 날에 3군 도열한 가운데 딱 한마디만 명령을 합니다. 육성으로. 그게 부대 열중시호예요. 여섯 글자밖에 안 돼. 딱 한 번 말하거든요. 그거를 까먹었어. 그러니까. 국군의 날은 의식하는 병력들은 한 1,000명 되지만은 실제는 50만 명을 지휘하는 개념이에요. 각 부대마다 대표 깃발이 와 있기 때문에 부대 열중시열을 시키고 기념사를 해야 되는데 부대 열중시열을 딱 안 하니까 어떻게 해요? 이렇게 이런 자세에서 계속 이거 진짜 어려워요. 제병협동지휘관이 아 잊어먹구나 해서 기질 발휘해서 알아서 한 거예요. 제병지휘관이 중간에 안 했으면은 딱 전 병력이 부동자세로 기념사를 드려야 되는 거죠.
이거는 신종 갑질이에요. 세계가 웃을 일이지. 굉장히 상징적이거든요. 양복을 입은 선출된 권력이 제복을 입은 군인들에게 국군 통수권자로서 육성으로 딱 한마디 명령하는 겁니다. 그게 부대 열중시효예요. 이게 뭐가 복잡하다고 이 한마디를 까먹어. 근데 현장 지휘관이 기지를 발휘했다고 하셨잖아요. 네. 저도 그런 줄만 알았어. 근데 제가 유력한 소식통으로부터 들은 이야기입니다. 준비하는 과정에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윤 대통령이 이걸 까먹을 수 있다. 자기들이 걱정을 했어요. 워낙에 깜빡깜빡하니까. 그렇죠. 해서 만약에 그럴 경우에 현장 지휘관이 원래 명령을 받고 자기가 복명을 하고 뒤로 돌아서서 도열해 있는 군을 향해서 명령을 딱 하는 거거든요. 근데 안 내려왔어 아직. 명령이 안 내려왔는데 이러다가는 시기 제대로 진행이 안 되잖아요. 돌아서서 그걸 한 거예요. 근데 그게 준비를 그렇게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네. 야. 사실은 그 기념사 내려갈 때 저도 옆 동료한테 야, 부대 열중시어 제대로 연습했는지 모르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딱 가더니 안 하더라고. 역대 대통령들도 이 지점에서 실수를 하는 분들이 간혹 있어요. 모든 대통령이 다 했어요. 이명박 대통령도 하긴 했거든요. 근데 부대 열중시어 해야 되는데 열중시어 해주십시오. 네. 열중시가 되셨어요. 부대 열중시요? 근데 까먹진 않았어요. 대통령이 상징적으로 하는 한마디니까 까먹을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그걸 좀 근엄하게 딱 하느냐 어떻게 하느냐가 늘 구설에 올라요. 그렇죠. 부대 열중시요. 딱 그 적게 하더라도 목에 탁 깔고 해야 되는데 그런 자신이 없으니까 부대 열중시요 해주세요. 하고 윤 대통령은 뭐냐면 쩝 해서 쩝. 자기가 봐도 뭐가 잘못 돌아가는 거야 지금. 근데 생각은 안 나. 그러니까 쩝. 다시 한번 보세요. 총! 송! 기념소! 해야 돼. 예, 이때 부대 열중시 해야 되는데. 부대 열중시! 열중! 슛! 이제 깨달았어요. 까먹었다는 걸. 그러니까 전 세계 최초로 쩝으로 명령을 한 거예요. 이것도 이제 언론에서 지적 안 한 건데. 수상자는 단상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줄! 슛! 대통령께서는 수상자 중앙으로 이동하시겠습니다. 예. 정례를 받으시오. 대통령께서는 중앙으로 오십시오. 대통령께 대하여 경례. 바로 왼쪽으로 이동하시어 수여하시겠습니다. 이걸 까먹은 거야 순서를. 원래 가운데서 인사를 받고 한 사람 한 사람 상을 줘야 되잖아요. 내가 상 준 차례구나. 그 앞으로 가버린 거야. 그러니까 전체 경례를 먼저 하고 좌측으로 이동해서 한 명 한 명 주고 끝나면 또 중앙에 서서 인사하고 이런 것들이 일반적인 갈래인데 사회자가 중앙에 서주세요 했는데도 좌측으로 쭉 가버리는 거야. 가서 수상 위치에 딱 가 있으니까 경례를 못하잖아요. 그때 제가 고 대통령 뒤 바로 옆 앉았는데 이쪽 사회자 보는 사람하고 안절부절 하는 거예요. 이 전체에 보면 이렇게 어설프게 짝이 없는 작은 실수들이 점철돼 있어요. 제일 골때린 건 마지막이었어요.
이거는 북한에서도 요즘 이렇게는 안 합니다. 장병으로부터 사랑받는 대통령 이걸 연출하려고 한 거잖아요. 도열에 있다가 와 소리 지면서 달려오는 건 처음 봤거든요. 네. 저도 깜짝 놀랐어요. 저런 행사를 한 적이 없는데 사실 국군의 날은 장병이 주가 되잖아요. 윤석열 대통령 사기 죽으니까 사기 높여주려고 그런 것 같이 북한이 연상되더라고. 지금 여기 하면은 좀 잘 나와서 앞에 먼지가 쫙 감겼어요. 20초. 그렇죠. 막 달려왔으니까 연병장에서. 그러니까 그 병력들이 확 달려와서 그 에워싸고 그 국군의 사명이라고 외치면서 이렇게 하는데. 막 박수치고 막. 네, 육군사관학교하고 해군사관학교, 공군사관학교생도들인데 예복을 입어요. 예복. 예복은 의식행사 때만 입는 복인데 뛰지도 못하게 해. 결혼식 날 드레스 입고 뛰면은 보기 좋겠어요? 그거 입고 저렇게 뛰게 하고 참 너무 한심하더라고요. 중간 행사들도 그래요. 과학기술군대 뭐 이런 얘기 네. 하는데 머리로 송판 깨고 막 이게 언제적 행사야. 문재인 대통령 작년에 피스메이킹 작전이라고 해서 우주에서 정보를 받아서 하나의 영화를 보는 것 같아요. 미래에 대한 그런 개념을 보여주고 그걸 또 세계가 보면 아, 한국의 국방력은 첨단화되어 있구나 하는 이미지를 주고 했었는데 대한민국의 상공에는 24시간 안정적인 통신을 보장하는 군 전용 통신위성 아나시스2가 운영 중입니다. 이번에는 한 30년으로 후퇴했어요. 강목 깨고 격파하고 그 전날 예행 연습 때는 맥주병 깨는 것도 있었다는데 그러니까 언제적 얘기입니까? 과학 국군의 날 모토가 있었어요. 튼튼한 국방, 과학기술 강군. 그러면 과학기술 강군의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저보고 연출하라 했으면은 우주인공위성에서 정보를 받아서 요새는 유무인 복합체계잖아요. 로봇과 사람이 복합해서 전투하고 드론, 무인기, 전투의 모습. 그런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특공무술 이런 것들은 30년 전에 했던 사항인데 그래서 어제 제가 국정감사 때 지적을 했어요. 30년 전 모습인데 그랬더니 국방부 장관 말이 더 가관이더라고. 특전사 요원들이 사기를 올려주려고 기회를 주고 싶단 거. 30년의 세월이 싹 사라져버렸어. 윤석열의 등장과 함께. 진짜로 30년 전으로 돌아왔어요, 이게. 모든 것이 한 20, 30년 후퇴하니까 국군의 날 행사마저 후퇴하는 개념이라서 되게 씁쓸하고 참 슬픈 일이죠. 자, 의원님 오늘 나오신 김에 강릉에서 예. 어제 예. 현무미사일 폭발했다고. 근데 초반에는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 뭐가 터졌는지도 알 수가 없고 불안불안했거든요. 그렇죠. 합참에서 낙탄, 미사일이 떨어졌다는 거잖아요. 화재나 폭발은 없었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이게 화재가 아니면 뭐야?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졌길래 이렇게 된 겁니까? 네. 어제 11시에 이제 현무2 사격하다가 떨어져 버린 사건이 있었어요. 발사됐는데 예. 그게 멀리 안 가고 우리 예. 땅에 떨어져 버린 거예요? 예. 뒤로 떨어진 거죠. 뒤로? 예. 오, 큰일이 벌어졌네. 그래서 어제 강릉에서 난리가 났어요.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저한테도 막 문자가 오고 아까 봤던 화재 장면도 저한테 보내주고 해서 저는 뭐 국방부나 여러 군데 확인을 해보니까 확인이 잘 안 돼서 바로 합참 의장과 국방부 장관한테 바로 전화해서 뭔 일이냐 해서 제가 제일 먼저 오늘 10시 40분에 국방부에서 발표를 안 해주니까 기자회견을 해서 소상히 알려줬어요. 아. 어제 아침에 북한에서 중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잖아요. 그것을 대응하는 수단으로 11시에 현무2 사격을 먼저 했는데 저런 상황이 벌어진 것이죠. 그리고 나서 에이테캄스를 한국군 두 발, 미국 에이테캄스 두 발을 오늘 새벽 1시에 쏘고 이것을 일체 얘기를 안 한 거예요. 현무2에 대해서는 일체 얘기 안 하고 우리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대응 사격을 아주 잘했다. 이런 식으로 언론에 나오는 거예요. 아니, 근데 현지 주민들 얘기를 들어보면 신고했을 거 아니에요. 불렀으니까. 그렇죠. 근데 소방차를 막았다는 거예요. 군에서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아직 결정을 못한 거지. 그러다 보니까
한 7, 8시간이 그냥 지나가 버렸어요. 소방차관 문제도 제가 10시 40분 때 얘기했어요. 11시경에 이게 폭발하니까 신고가 들어갔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소방차가 오니까 군에서 돌려보낸 거예요. 은폐하려고 하는 것이지. 그래서 강릉에 사시는 주민들은 여러 가지 얘기가 돌았어요. 이것이 비행기가 떨어져서 폭발한 것인지 미사일이 폭발한 것인지 폭탄이 폭발한 것인지 그리고 나서 또 1시 새벽 1시쯤 됐는데 또 막 그 폭탄 소리가 나잖아요. 네 발 정도. 그렇죠. 이게 도대체 어떤 건가 해서 밤새도록 이제 그 아니 심지어는 한 것이죠. 새벽에는 네. 공격을 받았다. 대응했다. 이런 루머까지도 있었어요. 왜냐면 아무도 알려주지를 않으니까. 북한의 탄도미사일에 대응하는 이 작전은 실패한 거죠. 왜냐? 폭탄이 우리 국민의 머리 위에 떨어졌잖아. 이거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정말 큰일 날 뻔한 네, 거예요. 완벽한 실패다. 그래 두 번째, 늦장 대응. 바로 국민들께 브리핑해 드려야지. 그래야 강릉 그 주변 주민들도 무슨 일인가 이해하고 하는데 밤새 불안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또 이 사건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네 발을 사격한 거야. 뭐 이것이 해결이 제대로 안 됐는데 그다음에 후속 조치예요. 은폐 의혹이 있는 거죠. 아침까지 이거를 숨기려고 했던 거야. 합참의장이나 국방부 장관한테 전화할 때도 현무투 두 발을 사격했는데 한 발이 이렇게 나타났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중에 제가 여러 군데 전화를 해서 현무 한 발을 먼저 쐈는데 사격에 실패한 것이죠. 동해상으로 쐈는데 이렇게 쭉 골로 가다가 이것이 이제 계속 날아가지 못하고 이렇게 돌면서 이렇게 떨어졌다. 진짜 그랬죠. 큰일 날 뻔했다. 예? 그 주변이 바로 옆이 강릉 시내예요. 거기서 조금만 갔으면은 난리 날 뻔했죠. 정말 진짜 큰일 날 뻔했는데 다행스럽게 강릉 비행기장 옆 골프장에 떨어졌어요. 근데 야간이니까 또 문제 없었지. 주간에 그랬다면은 진짜 좀, 큰일 날 뻔했다. 예. 진짜. 그래서 이것을 또 은폐하려고 했던 거죠. 그래서 10시 40분에 기자회견을 했더니 국방부 기자단에서 난리가 난 거야. 이것은 국방부에서 먼저 해야 되잖아요. 당연히. 그런데 국회에서 먼저 해. 대통령실에서 먼저 했어야 되지 이런 거는. 그래서 당장. 오후에 그렇죠. 아니 미사일을 발사했는데 그 우리 국민 머리에 떨어질 뻔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즉각 조치해야 되잖아. 7시간 동안 입을 다문 거 아니에요. 초기에 취재했던 지역신문에는 이렇게 답변을 했어요. 화재나 폭발은 없었다. 거짓말한 거지. 다행스러운 건 탄두는 안 터졌어요. 탄두가 터졌으면 엄청난 피해가 컸을 텐데 탄두는 장전이 안 된 상태라서 천만다행이었던 거죠. 대통령실 보고 받았을 거 아니야. 입을 다물고 있어. 별일 아닌 듯이 넘어가길 기대하는 거죠. 단 한 번도 없던 일이에요. 우리 땅에 선제타격한 거 아니야. 굴 때리는 거예요 진짜. 의원님 이거는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니까 예. 세게 좀 따져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자꾸 벌어지니까 미사일을 쐈는데 우리 땅이 떨어진다 이게 말이 됩니까? 그리고 나서 그걸 숨기려고 해? 만약에 주민들이 찍은 영상들이 없었으면 화재나 폭발이 없었다 이걸 밀고 나왔을 거야 아마. 그렇죠. 이런 영상을 누군가 촬영을 해서 이렇게 SNS 공유를 했으니까 알았지. 여기가 군부대 안에서 이게 터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화재나 폭발 없었다고 하고 네, 네. 훈련이었다 이런 식으로 넘어갔을 거예요. 의원님? 내일 아주 강하게 국정감사 때 하겠습니다. 사실 어저께도 문재인 대통령 그 감사원에서 조사 시도했던 거 아주 강하게 비판하고 역으로 윤석열 대통령과 윤석열 안보실 현 국방부 장관을 조사해야 된다. 왜냐하면 2년 전 서해 공무원 사건을 아무런 근거 없이 뒤집었거든요. 여러분들 그거 보고 싶으면 주불리 김병주 유튜브에 와서 보세요. 아니 의원님 구독자 이제 몇 명 됐습니까? 지금 10만 좀 넘었어요. 사실 제가 이 얘기하는 거는 우리 다스베이다 시청자분들께 고맙다는 얘기를 하고 싶어서 여기 나와서 10만까지 거예요. 가신 거예요. 네. 여기 나와서 지난번에 5만 달성하면 소원이 없겠다 해서 5만을 딱 달성하고 기하급수적으로 늘었습니다. 구독자가.
오늘 다시 베이다 왔다 가니까 아마 15만 넘을 것 같은데. 한 의원님, 말씀 해주세요. 의원님 그만하세요, 이제. 여기 처음 나왔을 때만 해도 네. 이 주불 이름 잘못 정했다. 구독자 100명도 안 될 때예요. 그렇죠. 거기서 시작해서 다 다스베이다에서 주소하신 거 아니에요. 예. 10만 되면 은딱지 하나 나오거든요. 예. 그거 받은 국회의원들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걸로 오케이. 사실 제가 10만이 넘고는 이제 광고를 안 해요. 그런데 오늘은 10만 돌파 고맙기 때문에 제가 말을 꺼내고 윤석열 정부의 안보에 그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는 걸 많이 업로드하니까 우리 진보 진영에서도 열심히 좀 봐줬으면 좋겠어요. 자, 처음 나오셨을 때부터 후보 시절이죠. 그때부터 제가 그랬거든요. 의원님 말이 참 많으신 것 같다고. 정봉주 의원하고 같이 네. 술 한잔 하세요. 그러면은 비슷한가요? 똑같아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매종불맹 발사믹 저희가 받아오는 곳이죠. 여기 샵이 따로 있어요. 그 부티크가 따로 있습니다. 백화점에 팔지 않고. 거기서 만드는 오일인데 올리브오일 3종 세트. 올리브오일 참 맛있어요. 이 집. 이벤트 중이라고 합니다. 같이 차 타고 근교에 나가서 맛있는 거 먹고 요 정도까지 뭐 나쁘지 않지 않습니까? 절대 안 되죠. 부장님 저... 이혼이지. 쳤어? 뭐 성기 결합만 안 되는 부장이 아닌 줄 아세요? 아, 이 정도의 어떤 약간의 리프레시는 안 돼? 안 돼? 안 돼? 난 절대 안 돼. 이럴 때 되게 단호해. 아니, 꿈마마가 다 했다. 아, 진짜. 아, 지금 네. 진짜 많이 희석시켜 드린 것 같아서 네. 또 한 번 뿌듯했네요. 네, 그리고 일단 뭐 남편이 죽어두라 그랬는데 지금 우리나라 경제상 우리 다 죽게 생겼어. 아, 이럴 수가 있구나, 진짜. 진짜 극적이네요. 와, 근데 진짜... 왜? 자꾸 상상하게 됐어. 두 사람이 이게 속궁합이 되게 잘 맞는 그런 모양이라든지 크기라든지 뭔가 이런 기본적인 손 조심. 네, 그런 것들. 네. 이재명 대표님 감사합니다. 덕분에 다시 TV를 봅니다. 작가를 왜 시킵니까? 6회가 유부녀일 수 있잖아요. 불법적인 상태가 아니고 남편이 제도를 이탈하게 만든 죄. 헐. 불법적인 성소수도 맞잖아요. 혼자 성관계. 어떻게 해요, 그러면은. 성관계는 해야 되고. 결혼해야죠. 답변 안 하겠습니다. 최고위원 두 분을 모시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월초 정청래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아니, 월초가 뭔가요? 자, 제가 설명드릴게 앉으세요. 아, 네, 예. 그냥 박찬대입니다. 예. 이재명 대표 체제가 이제 출범했죠. 이 체제 아래서 무엇이 어떻게 바뀌어가고 있는지 우리 잘 몰라요. 그래서 주기적으로 정청래 수석이 나와서 보고를 하기로 했다. 월초 정청래에서. 박수. 월말 김어준 많이 들어주시고요. 월초 정청래도 잘 부탁드립니다. 저는 더불어 박찬대입니다. 예. 그리고요. 다스베이다가 지금 1000 프로젝트 하잖아요. 월초 정청래에서는 2밀리언 프로젝트. 2밀리언 프로젝트. 다스베이다 평균 시청이 보통 120만, 130만 이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민주당 권리당원도 120만, 130만이거든요. 여기 나와서 당원을 200만으로 늘리고 다스베이다 조회수도 200만으로 늘리자. 네, 2밀리언 프로젝트. 네. 자, 그래서 몰랐지? 다 계획이 있었군요. 박찬대 최고는 지금 왜 딸려 나왔는지 영문을 모르고 있습니다, 지금. 더불어 박찬대입니다.
그래서 박찬대 의원실에서 연락이 왔어. 왜 부르시냐고. 정청래 의원실에 문의하라고 했지. 이 프로젝트를 계획했던 것이 지난번에 저희가 최고위원들 한번 나온 적 있죠. 다. 다섯 명. 네. 때로. 네. 근데 이재명 당대표가 그걸 봤나 봐요. 너무 좋더라고. 일이 자주 있었으면 좋겠다고. 아, 그래서 영감을 얻었죠. 월초 정청래. 네. 아니 근데 의원님 월말 김어준 들어요? 박구용 교수 진짜 재밌다고. 자, 그래서 오늘 보고하실 내용이 뭡니까? 첫 번째 비공개 최고위원회에서 첫 번째 처리한 게 있습니다. 보통 최고위원 회의하기 전에 조중동 신문 스크랩 깔아놓고 여기서 뭐 났지? 사설로는 뭘 조졌지? 뭐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면서 좀 겁을 먹고 쫄거든요. 조중동 및 신문 스크랩을 없앴습니다. 의례적으로 있었던 거죠? 네. 늘 있었고. 그랬으니까. 예, 그래서 지금 항상 그랬습니다. 항상 당대표 회의실에 들어가게 되면 기본적으로 깔려있는 게 신문 스크랩이에요. 수석 대변인이 항상 그걸 먼저 브리핑을 하고 하루를 시작을 했는데 언젠가부터 보니까 없어졌더라고요. 조중동 그러니까, 안 읽어도 돼. 예, 언젠가부터 없어졌어요. 없앤 당사자가 누굽니까? 저라고 굳이 말하지는 않겠습니다. 정청래의 제안을 받아서 당대표가 바로 실행한 겁니다. 구조가 이렇게 됩니다. 정청래가 제안을 하고 당대표가 오케이를 하고 박찬대 측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오케이입니다. 이렇게. 3번. 아니 근데 박찬대 의원님하고 네. 계속 나오시는 거예요? 멤버를 계속 교체? 오늘 하는 거 봐서 결정하겠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신문 스크랩을 하면 다 민주당 욕하는 기사고요. 살벌합니다. 조중동이 민주당을 위한 적이 있습니까? 근데 이것이 최고위원 자료로만 쓰이는 것이 아니라 다 그걸 빌려다 봐요. 그러다 보면 당원들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니라 조중동 눈치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이 이상하게 가는 거예요. 지금은 그냥 우리 소신껏 회의하고 소신껏 발언한다. 조중동 프레임이 안 들어가는 거죠, 아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그걸 반박할 때 이미 그 프레임 안에 포섭되는 건데 아예 그걸 안 하겠다는 거죠. 아주 잘했어, 박수! 아, 저도 심리적인 변화가 하나 있더라고요. 뭐 페이스북 메시지라든가 카톡이라든가 텔레그램을 통해서 우리 지지자들이 아, 언론 환경이 지금 너무 안 좋은 상황이라 걱정이 많이 되는데 어떠냐라고 물어보는데 저는 덜 절박한 거예요. 스크랩을 안 보니까. 그렇지. 그 이유를 잘 몰랐거든요. 아니 내가 최고인이 되고 나서는 제가 심리적으로 너 여유를 가지고 우리 페이스대로 우리가 하고 싶은 말을 하고 우리가 하고 싶은 전략을 구사하는 것 아닌가. 그거 오늘 여기 와서 깨달았어요. 여기 와서? 네. 몰랐거든요. 왜냐하면은 진짜 그랬어요. 조중동을 어떻게 반박할까로 하루를 써버려. 전전긍긍하고 논리개발하고. 그럴 일이 뭐가 있어요. 헛소리밖에 없는데. 아예 버리는 게 맞다. 제가 샘플이거든요. 제가 2004년도 처음 국회의원이 됐어요. 지금부터 이제 18년 전인데 대중정치인 국회의원이 조선일보하고 단 한 차례도 인터뷰를 안 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저는 단 한 번도 안 했어요. 저는 못했습니다. 조중동이 그럼 가끔 이러거든요. 아니 딴 데는 왜 인터뷰하면서 우리한테는 왜 인터뷰를 안 합니까? 그럼 저는 이렇게 얘기하죠. 내 마음이야. 난 언론하고만 해. 신경은 안 써요. 안 보면 돼요. 스크랩을 하려면 새벽 5시에 출근해가지고 그걸 복사를 하는 계약직 직원이 있었대요. 이거를 위해서. 이제 그런 것도 필요 없게 됐다. 그래서 조중동 눈치를 이제 안 보고 소신 있게 하고 있다. 첫 번째, 나 박수 받을 줄 알았어. 두 번째, 당이 바뀌었다. 이재명 당대표 되기 전에 이재명 나오지 마라, 뭐 친명이 어떻다, 비명이 어떻다, 전당대회 끝나고 그런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이재명 당대표 되면 뭐 이재명 측근들 다 주요 당직에 임명할 거다, 그런 적 있습니까? 당직 인선에 대해서 아무런 잡음이 없다. 당직을 인선을 잘했는데 그중에서 백미가 있습니다. 정봉주 교육연수원장 임명.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전 지도부에서요. 정봉주는 그냥 사람이 아니었어요. 투명인간, 투명인간. 투명인간. 전통적으로 교육연수원장이 당 8력에 속했습니다. 더군다나 이재명 당대표 체계는 당원 소통, 당원 교육을 강화하기 때문에 사무총장, 홍보위원장 못지않게 중요한 요직 중에 요직이에요.
그 자리에 정봉주를 앉혔다. 이건 진짜 박수를 많이 쳐줘야 되는 사안입니다. 누가 제안했는지 왜 안 얘기해요? 제가 제안했다고 굳이 말하지 않겠습니다. 네, 사실은 교육연수위원장에 대해서는 우리 당원들의 요청사항이 너무 많았어요. 교육 좀 시켜달라. 공부하겠다는 아이를 학교를 안 보내고 있는 형태였거든요. 연수 좀 받았으면 좋겠다. 교육 좀 받았으면 좋겠다. 민주당의 정강 정책에 대해서 누구가 좀 얘기를 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거는 내가 추천하고 싶다. 제가 이건 겸직하고 싶다 그랬지. 최고위원인데 하고 싶다. 제가 지역구가 연수구잖아요. 교육이 간사를 했어요. 교육 연수하면 박찬대죠. 그래서 제가 그거를 요구를 했는데 겸직하기는 어렵다. 전적으로 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 해서 몇 사람을 추천을 했는데 이게 의견 취합이 잘 안 됐어요. 그러다가 내가 진짜 추천하고 싶은 사람은 정봉주인데 안 되잖아. 그다음은 제가 받아서 얘기할게요. 제가 이제 정봉주 연수위원장 얘기를 듣고 박수를 쳤거든요. 두 가지 이유에서 박수를 쳤는데 하나는 그게 어려운 결정입니다. 정봉주 의원에게 사실 여부를 떠난 무수한 이미지가 있잖아요. 그 이미지 때문에 당대표가 선택하기 어려워요. 근데 과감하게 선택했잖아요. 그 점에 있어서 내가 이재명 대표의 박수를 보냈을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는 그 자리에 정봉주 의원이 딱이에요. 이분은 말하는 걸 너무 좋아해요. 감옥에 있을 때에도 면회를 가면 시끄러워가지고 뭐가 그렇게 할 말이 많아 감옥 안에서. 예를 들어서 면회를 가잖아. 항상 옆에 와가지고 교도관이 앉잖아요. 그러면 늑차담도 김비서. 막 지식을 하는 거야. 소개를 막 해줘. 김비서 저기 가 있어. 저도 홍성에 특별면 해보냈거든요. 교도관 저으로 오는 사람 있잖아요. 잘 알죠. 저는 저도 영어의 몸이 2년 있었으니까. 교도관이 옆에서 적거든. 그 뭐라는 줄 알아? 저한테 정혁이 내 보좌관 아니야? 인사해. 어찌나 시끄러지. 그렇게 말하는 걸 좋아해. 그리고 이분은 에너지가 넘치거든요. 그래서 제가 듣자마자 최선의 선택이다. 박수! 박수! 그리고 국민의힘은 자기들이 언론 환경이 절대적으로 유리함에도 불구하고 걸핏하면 편파적이다, 왜곡하고 있다고 무조건 고소고발 언론중재에 막 제수해요. 우리는 안 해요. 그러니까 맨날 당하는 거야. 그러니까 TBS 김어준 너무나 객관적이고 너무나 중립적이잖아. 지극히 진실 추구적이고 진실만을 보도하는데 막 시비를 걸어. 근데 우리는 그게 없었어요. 입장을 내는 걸 편파적으로 하는 거지. 입장이 있어야지 시사방송인데. 그러니까요. 우리는 소극적이었어요. 이번에 하자. 그래서 홍보소통위원회를 홍보위원회와 국민소통위원회를 분리해서 국민소통위원회 위원장에 여기에 또 적격이 있어요. 이런 걸 잘할 분. 최민희 전 의원. 뭘 임명했습니다. 민원년을 만들어내다시피 한 분이니까. 그렇죠. 최고의 언론 전문가고 싸움도 잘하고 언론계의 귀신이죠. 요 분을 임명했다는 거. 박찬대 최고 더불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사실은 정봉주다. 대표님의 눈빛이 반짝거리더라고요. 왜냐하면 다 알거든요. 이거를. 그래서 제가 보니까 우리 정청래 최고님하고 저하고 좀 잘 맞는 것 같아요. 아이디어를 정청래 수석이 던지고 그리고 제가 컨펌하거든요. 컨펌. 컨펌 알아들으세요? 와, 컨펌. 아, 좋아요. 저 컨펌 좋아합니다. 예, 예, 예. I agree with you. 이재명 대표하고의 그 케미는 어때요? 제가 이재명 대표하고 너무 잘 맞다. 방향도 같고 생각도 같고 속도도 비슷하고 그래서 너무 잘 맞다. 전생에 우리 둘이 사귀었나? 이럴 정도로. 그래서 제가 그 이재명 예찬을 너무 많이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받았습니다. 너무 누가, 그러지 말고. 누구한테? 양문석한테. 아니 너무 예찬하니까 좀 진정성이 떨어져 보인다. 그래서 이제 간간히 해라. 저는 우리 대표님하고 이렇게 잘 맞는 사람 처음 봤어요.
그게 이유가 있어요. 저도 이재명 대표 오래 봐왔는데 이재명 대표가 생각의 속도가 엄청나게 빠른 사람이거든요. 실제 아 하면은 저 끝에 가 있어요. 엄청 생각의 속도가 빨라요. 뭘 설명하잖아요. 이미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쟁점이 뭐죠? 이렇게 근데, 얘기해요. 근데 정청래 의원은 뭐가 빠르냐면 입이 빨라요. 저는 말하면서 생각해요. 그리고 보통 사람들은 머리로 기억하는데 저는 혀로 기억하거든요. 혀로 막 얘기하다 보면 머릿속 기억이 확인해줘요. 맞다고. 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두 분이 속도가 맞다. 대화를 할 때 어 하면 아 하고 바로바로. 아주 좋습니다. 굿 컴비네이션. 이 속도가 안 맞으면 힘들거든요. 네. 최고위원 처음 해보죠. 최고위원이요? 네. 예, 지금 이제 한 달 됐습니다. 네. 네. 저는 두 번째 해보거든요. 문 대통령 대표 때 저도 최고위원이었거든요. 얘기하다 보면 문 대통령은 주로 눈으로 말해요. 그렇지. 깜빡깜빡깜빡. 근데 좀 오래 하다 보니까 아, 저건 화난 눈빛. 저건 너무 극하고 좋아하는 눈빛. 이런 걸 알게 돼요. 그런 건데 이재명 대표는 말하는 게 즐거워요, 저는. 대표랑 말하는 게. 왜냐면 어 하면 아. 이게 딱딱 바로바로 이게 0.73초 안에 다 오거든요. 이게 너무 좋아요. 그리고 이제 최고위원 회의할 때 이전에는 델리민주 유튜브에서 뭐 2, 300명 동시 접속했대요. 지금 보니까 2, 3만 명이 기다렸다 보고 있는 것 같아요. 또 역대 당대표 중에서 가장 다른 점. 이재명 대표님한테 제가 얘기했습니다. 이재명 당대표님은 이게 다릅니다 했더니 뭐냐요. 안동에 추석 성묘하러 가면서 유튜브 라이브 방송하면서 갑니다. 이게 사실은 제1야당 직전 대선 후보였고 당대표가 할 짓이 아니에요 사실은. 왜 말하다 보면 실수도 할 수 있고 그래서 보통 못하게 해요. 보니까 별로 뭐 이렇게 귀담아 들을 내용은 없었던 것 같은데 아 여기가 제가 놀던 데고요. 그리고 내려가지고 아이고 형님 안녕하세요 뭐 이거 있잖아요. 나도 봤는데 네. 내용은 없어요. 뭐 도대체 뭘 어떻게 하려고 그러나 봤더니 그냥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이게 이제 자신감이 없고 이렇게 당당하지 못하면 못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안에서 무슨 뭐 큰 교훈은 없었지만 그 라이브 방송을 하고 있다는 거 자체가 네, 그치. 너무 좋았어요. 방송 내용이 아니라 방송 자체가 좋은 거죠. 그렇죠. 네. 그것도 정청래 스타일이더라고. 저도 막. 정청래 스타일이더라고. 네. 내용 없는 거? 네, 내용 없는 거. 다음 주에 장경태 나오세요, 장경태. 또 변화된 게 뭐예요? 최고위원끼리 이렇게 친하게 지낼 수 있다는 거. 너무너무 서로 존중하고 화합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모두 발언이라든가 말씀 자료도 서로 정말 좋아 있게 잘해요. 물론 이제 한 분이 좀 말을 많이 하시기는 하는데 자기 주장하고 자기의 말을 관철하기 위해서 경쟁할 수도 있는데 지금은 오로지 이 위기의 대한민국과 민주당을 구해야 된다. 두 번째 당원들이 몇만 명씩 우리 모두 발언을 지켜보고 있다는 것. 그 부분 때문에 굉장히 기분 좋은 긴장감으로 최고위원회를 기다리는 것 같아요. 조금 아쉬운 건 뭐냐면 빠른 속도를 위해서 발언의 양을 줄여달라고 하는 요청이 계속 들어오고 있는데 발언의 양 싸워본 적이 없어요. 이런 화합 팀워크 본 적 없죠. 민주당 당 지도부 최고위원 비공개에서 한 번도 이런 적이 없습니다. 그거는 문 대통령 대표 시절을 생각해 보시면 이게 얼마나 극명하게 차이 나는지 그때 그 최고위원회 하면 난리가 났어요. 그때 정청래 의원님 징계받았잖아. 응? 공갈. 공익적 일갈을 했다가 기억해보시면 자격정지 1년 먹고 컷오프 네. 됐죠. 그 최고위원 안에서 벌어진 일이거든요. 그 안에서 싸우고 난리가 났었다고. 그게 지면에 항상 중계되고 그러다가 이제 결국은 분당까지 갔죠. 얼마나 달라졌냐고. 정최고님. 그때 최고위원회 할 때 사실 마음속으로 힘드셨죠. 지금은 왜 좋은지 아세요? 왜요? 그때 제가 없었잖아. 오늘 이재명 당대표 1호 지시사항이 이루어졌습니다. 당사 2층에 당원존을 설치했습니다. 당원이 주인되는 정당을 위해서 당내 혁신에 대한 여러 가지 과제가 있거든요. 진짜로 당원이 주인되는 정당을
만드는 목표를 향해서 앞으로 달려가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다음 주에 나올 수 있겠어? 저희 일주일 동안 조마조마하게 기다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당당하게 품질 보증 3년. 애플비대. 애플비대는 품질 자신감으로 3년 동안 수리비를 받지 않아요. 비대 관리 아무나에게 맡기시나요? 설치부터 청소, AS까지 원스톱으로 진행해요. 전문가가 만들고 관리하면 달라요. 애플비대를 지금 검색하세요. 무릇 마카를 모르는 자는 아는 자에게 미치지 못하고 마카를 아는 자는 먹는 자에 미치지 못하느니라. 페루의 한 성인이 남긴 말로 마카를 알기만 하는 것보다 먹어보는 것이 중요하다는 가르침을 담고 있습니다. 마구 마카, 이제 실천할 때입니다. 기업누이 3인방 모시겠습니다. 아니, 놀래라. 아니, 바야바가. 바야바. 바야바가. 저 두 번째 개딸은 우리가 소개한 적이 없다. 이게 무슨 네. 복장이 이게? 위장복? 위장. 저 스나이퍼들이 하는 복장. 아, 위장복. 바야바 아니야? 안 더워? 덥겠지. 그러면 우리가 편집해 줄 때까지 잠깐 벗어. 자, 오늘 또 핫한 제품으로 여러분께 왔습니다. 네, 여기 예, 이 보시는 이게 지금 올리브오일 3종 세트입니다. 레드 갈릭, 칠리 페퍼, 그리고 바질. 맛있다. 네, 이게 레드 갈릭인데 한번 드셔보세요. 알리오 올리오 우리 파스타 막 해먹잖아요. 근데 이걸 하면 좋겠다라고 하는데 이건 너무 가우니까 맨 마지막에 이렇게 딱 뿌리면은 거의 완벽한 파스타다. 더 이상 완벽할 수 없다. 레드 갈릭, 그리고 칠리페퍼, 바질. 요 3종입니다. 그리고 3종. 요런 거 하나 있으면은 뭐 손님 초대 걱정 없다 이거야. 그냥 무조건 집으로 초대하라 이거야. 왜? 우리에겐 올리브오일 3종 세트가 있으니까! 이게 또 심지어 원래는 99,000원인데 지금 할인해서 85,000원. 야, 지금 딱 쟁여놓으면은 손님 초대 걱정 끝. 답사봐, 답사봐. 또 오고 싶어. 답사봐. 답사봐. 아니, 빵 찍어 먹는데 진짜 알리오올리오 파스타 먹는 느낌이 나요. 오, 맛있어. 이거는 뭐 복잡하게 파스타 삶는 것마저 어려운 분들은 그냥 식빵 썰어서 먹이세요. 그래도 아니, 끝납니다. 그래도 알리오올리오 같아요. 그냥 진짜로. 3일 정도는 먹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한국 사람들 다 마늘향 기본적으로 좋아하잖아요. 마늘향은 좋아하지만 그 약간 찝찝함이 싫으신 분들도 있죠. 그거가 빠진 마늘의 맛이에요. 정말 깔끔하게. 오, 그냥 빵 썰어서 줘. 그래도 올 거야. 3일은 올 거야, 3일은. 됐다, 이만 하면. 맛있어. 잡사봐. 잡사봐. 자, 오늘, 아, 이거, 아. 고등학생이 이거 그렸는데, 문체부가 등장했어, 무려. 교감 선생님은 인터뷰를 하셨어요. 격려하셨어요. 격려. 네. 그렇지. 학교로 비난 전화가 쏟아지고 있지만 학생 기죽지 말라고 칭찬해 줬다고. 교감 선생님 박수 진짜. 아니, 문체부라는 건 문화를 진흥하라고 있는 거잖아. 문화의 수준을 걱정해야 되는데 대통령 심기를 걱정하고 있어. 응? 부끄럽다. 세계 인류 문화 매력 국가래잖아. 저렇게 써놓고 밑에다가 엄격한 책임을 묻겠습니다. 이게 말이 되냐고요. 보수 매체의 논리 전개가 너무 유치한 게 이게 표절이라는 거야. 경우 없이 밀어붙이는 정치. 그거를 폭주기관차에 비유한 것은 증기기관차 탄생 이후 계속 그래왔어요. 엄청나게 많아요. 이 비슷한 이미지가. 예. 근데... 그렇지만 이번 칸에 이러고 있는 여자는 없잖아. 그게 그러니까 그게 표절이 아닌 거예요? 거지. 요 뒤는 내가 보기에는 검찰이야 보니까 검찰. 네, 검사들. 대상이 아니라 금상에 그친 이유에 대해 공감하는 측면이 없지 않아 있어요 저는. 왜냐하면 일단 얼굴이 부인이 와야 돼요 여기. 기관차 조종사는 따로 있잖아요. 그 뒤에 또 탑승객이 좀 빠졌잖아요. 여기 이제 법사님들도 없고.
장관님도 안 계시고. 화물도 빠져서 술병이 없잖아.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보기에는 가장 심각한 문제는, 철로위를 달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철로위는. 아무 데나 막 가고 있는데 지금. 네, 정해진 길이 있다는 건데 가고자 하는. 그게 없어, 이분은. 또 있어, 또 있어. 지팡이야. 폭주하는 기열차에 앞에 사람들이 뭐 놀라서 도망가잖아요. 이 기차는 뒤로 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앞에서 멀어지는 기차를 향해서 손을 들고 있어야 돼. 와, 디테일.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 창작자 고등학생이 대상 수정을 위해서는 다스베이더를 외주 가야 됩니다. 이거를 뭐라고 지금 문체부가 직접 나서가지고 엄격한 책임을 묻겠다. 이 씨발 진짜 쪽팔리다. 아니 그 유엔 총회에서 자유를 뭐 서른 몇 번 외쳤다고 하잖아요. 그런 대목이 있어요. 한 국가 내에서 어느 개인의 자유가 위협받을 때 공동체 구성원들이 연대해서 그 위협을 제거하고 자유를 지켜야 한다. 대통령님의 말씀을 따르겠습니다. 그게 국민된 도리 아니겠습니까? 연대하여 지킵시다. 윤석열 대통령이 유엔 총회에서 한 말이에요. 문체부가 스스로 정말 하고 싶어서 나섰을까요? 아니 이동훈이라고 조선일보 논설위원하고 대선 후보 때 하루 만에 사퇴했던 그 양반 페이스북 보셨어요? 아 조선일보 논설위원 출신인데 예. 윤석열 캠프에 합류했다가 대변인으로 예. 하루 만에 사퇴한 사람. 예, 그 사람 페이스북에 보면 누구나 봐도 누구를 지칭하는지 알 수 있는데 한 시간 만나면 59분 동안 혼자서 말을 한다. 그리고 어르신들이 와서 원로들이 얘기를 해도 나를 가르치려 드느냐 하면서 그 앞에서 화를 낸다. 하늘이 내린 사람이라고. 하늘이 낸 사람이다. 하늘이 낸 사람이라서 내가 이긴 거다. 그리고 이제 시사저널 기사 보면 그렇게 화를 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용산에서 전부 다 저 양반 심기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나가 초미의 관심사고 그거를 장관들도 안다. 아 이게 알아서? 알아서 심기 관리용 아니냐. 네? 이게 왜 화를 내냐면 실제로는 자기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거든요. 자기는 잘못이 있을 수 없는 사람이야. 하늘이 냈으니까. 그럼 누굴 탓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보이는 족족이 화를 내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심기관리용이라고 보는데 또 하나는 이 어린이집 가가지고 막 뭐 두 살 어쩌고 저쩌고 6개월 걸어다니니까 근데 걔들은 뭐 한대? 이 얘기 있었잖아요. 윤 대통령이 어린이집 가서. 어린이집 가서 9월 27일 날. 아나바라는 뭐. 아나바다가 무슨 뜻이야? 하고. 거기 가가지고 아나바라가 뭡니까? 어휴, 아무리 나는 다시 들어도 바이든이다, 이 아나바다. 아나바다. 나를 독이하지 않아. 근데 이 발언에 대해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한테 물어봤어요. 이 발언의 의미가 뭐냐. 윤 대통령이 가정 양육의 중요성을 설명한 게 아닌가 싶다. 이렇게 대답해요. 6개월짜리 개들은 뭐 하냐 그랬던가? 6개월짜리 개들은 뭐 하나? 그게 가정 양육의 중요성을 강조한 설명이랍니다. 이것도 심기경호 아니에요? 심기경호? 오직 심기경호? 참 답답했던 게 지난주에 이제 국군의 날 행사장에서부터 말이 많았잖아요. 저 사실 국군의 날 기념식에 갔었거든요. 제가 제일 앞줄에 본부석 바로 옆에서 봤거든요. 그래서 그 모든 일들을 보면서 도대체 대통령실은 왜 그렇게 사소한 거 매번 틀리고 있는데 왜 안 가르쳐줄까? 근데 아까 아나바다 얘기 나왔죠? 네. 아나바다 뜻을 거기 방문 전에 아나바다라는 아껴 쓰고 나눠 쓰고 바꿔 쓰다라는 겁니다. 자세히 풀을 해서 일일이 다 줬어요. 13페이지짜리 자료를 대통령실에. 그거를 준다는 것조차도 되게 어이없는 일이긴 한데. 그렇지. 아나바다를 모를 수도 있다고 상정한 거 아니야. 오죽했으면 그렇게까지 자료를 만들어 줬는데 국군의 날 기념식도 뒤에 이제 뭐 군인들이 다 있었을 거 아니에요. 옆에서 수근수근. 본부석에 앉아 있는 사람들. 12시에 12시에 하는 거야. 중얼중얼중얼중얼. 근데 난 진짜 이런 걸 왜 틀리지? 왜 주변에서 이걸 안 가르쳐주지? 가르쳐줬다니까. 안 보는 거야. 아나바다 써있었잖아. 그걸 아니 그러니까 이거는 부대 열중시원은 너무 중요한 구호이기 때문에 말해줬다니까. 근데 까먹은 거예요. 까먹은 거야. 까먹은 거예요. 오직 뭐만 신경 썼을 것 같냐 하면 심기 경호의 관점에서 쭉 보자면 맨 마지막에 우르르 달려온 거. 우르르 달려온 거 그거야. 그거에 신경을 쓴 거예요. 우르르 달려서 와. 근데 평양인 줄 알았어. 나는 정말. 북한에서도 이제 촌스럽다 그렇게 안 한다고 이제.
김병주 의원 나와서 얘기했는데 내가 유력한 소식통으로 들어온 바에 나면 윤 대통령이 이 부대 열중쇼 까먹을 수 있다라고 준비하던 스태프들이 예상했어. 그래서 미리 준비시킨 거예요. 아, 그 저기 밑에. 밑에서 윤 대통령이 만약에 까먹으면 그때 네가 받아라. 사실 군 통수권자가 명령 안 했는데 자기가 일방적으로 명령을 하는 말도 안 되는 거거든. 그냥 그렇게 한 거야. 왜냐하면 안 그러면 행사가 진행이 안 되니까. 그렇게 한 거라는 소리는 뭐냐면 평상시에도 기본적으로 정해져 있는 절차들이나 관행들을 알려줘도 까먹는다는 거야. 아니 그럼 알려줘도 까먹고 써줘도 안 보고 뭐라 그러고 화내면 그럼 밑에서 어떡하라고. 그 간단한 걸 까먹잖아요. 나라의 국정이라는 게 비교할 수 없이 복잡하잖아. 부대 열중시험 한마디도 까먹는 사람인데 다른 걸 결정할 때는 어떻게 하겠냐는 거야. 내가 그 장면을 보고 웃음이 팍 터져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야 저거를 까먹는 사람이 다른 절차와 과정들은 제대로 지키겠다. 아니, 큰일이에요. 네. 캐나다 총리하고 만날 때도 뭘 읽고 있어요 그냥. 상대방을 보지도 않고. 정상끼리 만나서 대화를 해야 되잖아. 처음부터까지 그걸 읽고 있어. 이건 정상회담이 아니잖아. 정상회담 내가 보면 하면 안 돼요. 이런 정도 가지고 정상을 만나서 어떻게 외교를 합니까? 나는 걱정이 태산일세. 그러니까 이게 그냥 검사로 할 때는 나이도 기수들에 비해서 훨씬 많지. 워낙 주변 사람 신경 안 쓰는 스타일이지. 그러니까 그냥 타러 왔는데 이제 대통령이 됐으면 일반인의 상식에서는 최소한 받아들이는 노력을 하는데 그 노력의 모습이 안 보여요. 저는 이거는 예상 못했어요. 자리가 사람 만든다고 바뀌려고 노력을 하거든요. 앞으로 바뀔까? 그게 걱정스러워요, 진짜. 근데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지지를 유지하는 사람들이 지지 이유가 뭐냐? 학습 능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금방 배운다. 조금만 기다리면 된다. 그 사람들이 거짓말인 거고 제일 솔직한 건요. 여론조사에서 제일 많이 지지하는 이유로 나왔던 건 모름이었어요. 그러니까 당신이 왜 지지하십니까? 제일 많은 게 모름이야. 지지자들 중에 20%가 넘는 분들이 모름이었어. 그 1등이에요. 쭉 보기를 주는데 자기가 보니까 없어. 아니 근데 고등학생이 이런 그림을 그렸다는 거는 바닥 민심이 이렇다. 이거를 근데 대통령실에서도 이제 안다. 그래서 정말 뭐 입막음을 막 하려고 하는 건데 이걸 입 막아서 세상에 알렸어 지금. 문체부가 풍자를 완성시켜 주었지. 네, 완성시켜 주었지. 네. 그런 의미에서 땡큐. 맞아요. 이게 그냥 묻혀 있었으면은 모르지. 아니 근데 이거 바이든 그 얘기 BBC 계급 정치 풍자 코너에서 등장을 했거든요. 지난 주말에. The BBC reported that it could be translated to mean idiots. The Times went with bastards and the Guardian went What was Yoon's excuse for using the expletive? It's true. Ms. Yoon's office told reporters that he'd been referring to his own countries. Hasn't really thought that one through, has he? Yeah. 이거 안 갖다 쓰겠어요? 토마스 열차 외국애들도 다 알아요, 이거. 불쌍한 토마스. 이거 걔네들도 다. 노무현은 조중동과 싸우고 이명박은 초중고와 싸운다더니. 아니 웃음이 안 나와 진짜. 나 다음에 이제 한국 만화영상진흥원 감사원이 감사할 겁니다. 고등학교 선생님들 전교조 출신 있나? 부모님 성향이 어떤가? 촛불을 들었나 안 들었나? 아유 너무해 그러지 마. 머리 아파. 상상력의 한계를 벗어나서 생각을 해봐야 돼. 절대 그럴 수 없을 것이다 싶은 거를 해요. 그렇지 바이든. 영상이 있는데 나 안 했어? 이런 대응이 나올 줄 난 몰랐어. 나 말 안 했어. 너 안 했다. 그러면서 그렇게 화를 낸대. 왜 이따위로 대응하냐고. 나는 바이든이라고 얘기 안 했는데 이 XX는 내가 한 기억이 없는데 왜 이렇게밖에 대응을 못하느냐라고 난리를 그렇게 화를 낸대. 이렇게 쭉 나가잖아요. 그러면 나 미국 안 갔어. 나 대통령 안 했어. 그 정도까지 갈 수 있는 사람이야. 우리나라 문화 예술이 얼마나 또 세계적으로 인기를 거치면서 아 진짜 우리도 이제 선진국 이러고 있는데 와 정말 한 번에 곤두박질을 치게 하는 사람이 원망스러울 정도인 게
기생충이, 오징어 게임이, BTS가 이렇게 세계의 관심을 끌고 있지 않았더라면 이렇게 화제가 안 됐을 수도 있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아, 한국 대통령이 이렇게 했어? 이게 너무 매치가 되니까 미디어에서도 다루기 너무 좋은 상황이 돼 있잖아요. 문화적으로 이렇게 세웠는데 대통령이 이런 사람이야? 이런 거지. 얼마나 부끄러워요. 에이 씨발. 자, 변호사들이니까 요 얘기로 마무리합시다. 그 김웅 무혐의 고발사들 간단하게 요약할게요. 지난 총선 직전에 검찰이 전직 검사였던 김웅 당시 후보에게 요 사람들 국힘에서 고발해줬으면 좋겠네. 그러면 검찰이 처리하겠네 하고 사주한 사건이에요. 실제로 고발장이 대검에서 나와서 김웅을 거쳐서 국민의힘을 거쳐서 다시 대검으로 돌아갑니다. 최강욱 의원 고발이 그렇게 이루어졌거든요. 그 과정에서 검찰에서 나온 고발장과 쓰인 고발장이 거의 똑같아요. 고발 사주 사건이 성립이 된 거예요. 근데 그때 김웅 후보가 손준성 검사로부터 이걸 받아서 국힘 당시 미래통합당에 전달한 혐의로 고발이 됐는데 무혐의가 됐어. 왜 무혐의를 줬냐? 무혐의를 준 이유는 간단해. 다른 경위로 입수된 고발장일 수도 있다. 와, 이게 김학의를 모르는 거랑 이건 똑같다. 총수가 얘기한 게 두 개의 다리가 있잖아요. 손준성에서 김웅으로, 김웅에서 조성원으로. 그럼 두 개의 다리를 끊어야 되잖아요. 조성원 씨 휴대폰에서 나온 거에 손준성 보냄이라고 돼 있는 건 부인을 못해요. 근데 검찰의 논리는, 야, 손준성 검사가 보냈을 때랑 김웅 의원이 보냈을 때랑 1시간에서 3시간 정도 차이가 나. 그러면 이게 손준성 검사가 김웅 의원에게 직접 보내지 않았을 수도 있잖아. 누군가 딴 사람이? 누군가 딴 사람이 돌고 돌아서 김웅에게 간 걸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손준성, 제3자, 김웅 이럴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어. 제3자가 있다도 아니고 있을 수도 있지 않냐. 있을 수도 있잖아. 그럼 그걸 알아보려고 해야 되잖아. 알아보려면 어떻게 해? 손준성 검사의 휴대폰 가져와서 포렌식을 해보면 되지. 불러서 조사를 하고 포렌식을 그걸 해보면 안 되죠. 해. 근데 그걸 안 했습니다. 안 핸드폰 해. 가져와라. 포렌식 할 테니까. 이걸 안 했다고. 하면 나올까 봐. 하면 나오지. 공수처에서 구속영장 청구했었을 때 본인의 휴대전화를 풀어서 제공하겠다고 했습니다. 공수처에. 그래서 기각됐어요. 영장이. 영장이 기각이 되고 구속이 안 됐어요. 근데 안 풀어줬어요. 안 풀어줬다. 풀려난 다음에는. 그 다음에 실명 판결문을 킥스라고 해서 자기들 내부망 여기서 손준성의 담당관실의 부하가 다운로드를 받아요. 검색해서 다운로드를 받아요. 네, 다운로드 받은 게 있어. 그리고 한 10분 정도 뒤에 손준성이 보내요. 그거를 또. 근데 손준성이 꼭 부하한테 받아서 보냈다고 할 수 없다. 그 다음에 출력한 기록도 없다. 요즘 누가 파일을 다운받아가지고 출력해서 다시 스캔해서 보냅니까? 파일 받으면 파일로 보내지. 똑같은 판결문인데 부하가 10분 전에 검색했는데 다운받았는데 10분 후에 손준성이 보냈는데 그걸 꼭 부하가 줬다고 할 수는 없지 않냐. 그러면 부하가 안 줬으면 누가 줬어? 조사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럼 그 부하 불러서 조사해야지. 조사했다가 드러나면 어떡해. 맞아요. 휴대전화를 열어서 막 포렌식을 한다거나 그러면 너무나 빼박친 거가 나오는데. 조사하면 안 돼. 큰일 나. 네. 큰일 나잖아요. 말로만 안 했다고? 오케이. 너 안 보냈어? 안 했어. 그래. 나 믿어. 그래가지고 고리를 끊어버린 거예요. 나 바이든이라고 안 했어. 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내가 이 김웅 자리에 들어가 있잖아요. 나는 이미 구치소에 있다고. 구속. 최근에 일련의 일들을 보면 법기술이라는 표현을 이제 쓰지 말아야 될 것 같아요. 그냥 힘으로 밀어붙이는 거예요. 신장식 변호사, 무신 변호사나 법정에서 중간에 다른 사람 꼈을 수도 있잖아요 라고 얘기를 하면 판사가 우리를 어떻게 쳐다볼까? 그걸 지금 변론이라고 하십니까? 기술이 아니야. 이거 그냥 힘으로 밀어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김웅 의원은 빠져나간 거예요. 근데 이제 김웅 의원이 빠져나오면 지금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손준성 사건의 역으로 영향을 미칠 수도 있어요. 보냈다고 기소된 사람은 있는데 받은 사람이 없으니까. 김웅 의원을 이런 식으로 무리해서 턴 이유 한가운데는 윤석열 대통령이 있다고 봐요. 있습니다. 김웅 의원이 조승우 씨하고 대화하는 과정에서 윤석열 전 총장 이름을 거론한다고. 자신이 드러나면 윤석열 전 총장이 시킨 게 되니까.
김웅 의원이 그런 말을 왜 했겠어요? 손준성 검사는 총장 직속이란 말이야. 고발 사주가 왜 나왔느냐면 채널A 사건 때문에. 채널A 검언 유착 사건 때문에 이걸 엎어치려고 나왔던 거예요. 근데 이게 또 어디로 연결이 되냐면 박은정 검사가 감찰을 했잖아. 1심에서 면직이 될 만큼 이거는 잘못했다. 감찰 방해했던 거 맞고 그래서 법무부가 이겼잖아. 근데 지금 2심으로 올라가면서 잘 싸웠던 변호사들 다 해임하고 당시에 감찰 과정에서 박은정 검사가 위법을 저질렀다라고 재수사하잖아요. 패소할 결심을 하는 거죠. 법무부가 패소해야 돼. 그래야 억울하게 징계받은 게 되는 거잖아요. 윤석열 총장이. 그러니까 이게 채널A 사건 있잖아요. 유시민 작가 잡아내려고 했던 채널A 사건. 이 사건이 감찰을 했더니 윤석열 총장이 이걸 방해를 한 거야. 감찰 방해를 했죠. 감찰 방해를 한 한동훈 거야. 한동훈 감찰 방해를 했어요. 이것 때문에 추미애 장관이 저 양반 저거 징계줘야 된다고 한 거야. 재판 1심 결과가 추미애 장관이 한 징계 맞다. 감찰 방해 맞네. 이거는 2개월 정직이 아니라 날려버렸어야 할 정도네. 이런 식의 판결이 나왔잖아요. 근데 그때는 추미애 장관이 법무부 장관일 때 진행한 거잖아. 한동훈이 들어왔잖아. 그랬더니 1심을 이긴 변호사를 날려버렸다는 얘기예요. 날림 다 두 명 다 해임해버렸어요. 그때 감찰했던 박은정 검사. 박은정 검사 요새 뉴스가 잠깐씩 나오죠. 1심 결과를 뒤집으려고 하는 거지. 근데 고발 사주라는 건 기획이잖아. 이 기획의 내용이 뭐냐. 최강욱 같은 저쪽에 야당 인사들이 검찰을 모함하려고. 그렇게 한 거다. 모함하려고 이런 사건들을 일으킨 거다라고 만들어내려고 했던 사건이에요. 고발사주가. 고발사주의 고발 내용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다 연결돼 있는 거야. 싹 다 연결돼 있는 겁니다. 그리고 김웅은 그러니까 윤석열 총장 이름을 왜 그러냐면 자기가 한 게 드러나면 윤석열 총장이 드러나게 된다. 왜 그런 말을 했겠어. 손중성 검사는 총장의 직속이에요. 범정이라는 게. 눈과 귀입니다. 눈과 귀. 총장. 그러니까 총장이 지시해서 고발 사주가 이런 것처럼 이루어진 것처럼 보여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죠. 김웅이 내 이름은 안 나와야 된다. 그런 상황에서 김웅을 기소하면 그 다음 단계는 윤석열 전 총장 나오는 거야. 네. 손준성과 김웅의 공모관계가 드러나고 그러면 그 윗선이 누구냐 하면서 윤석열 당시 총장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여기서 고리를 끄는 거죠. 사실 법조 기자들은 여기서 난리 쳐야 되는 거거든요. 아니 진짜 요즘에 핸드폰을 열지 않고 설을 종결하는 사건이 한동훈, 김웅, 윤준성 핸드폰은 필요 없다. 우리는 진술로 충분해. 아니라면 아닌 거야. 그러니까 내가 물어봤는데 다 아니래잖아. 끝! 이거는 힘으로 그냥 덮어버린 거예요. 그러지 말고 큰일 나지. 큰일 나. 이걸 법조 기자들이 입 다물고 있다는 건 진짜 말이 안 된다고 봐요. 진짜 법률적으로는 하나도 상관없고 그냥 증거 열지 않으면 돼. 증거를 안 열면 끝. 요즘 들어서는 기술이란 표현 안 맞다라고 저는 완력, 가는 완력. 데마다 가는 데마다 말씀드리고 근데 이제 있어요. 완력이라는 게 힘이 있다고만 쓸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뻔뻔해야 됩니다. 이 그림 딱 맞잖아. 그냥 완력으로 얼굴로 밀어붙이는 거야. 뻔뻔. 기사에서 뻔뻔 하나 그럼? 뻔뻔! 아, 유치한데 재밌다. 자, 갈 때가 됐다. 안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러시아산 최고급 녹용 인삼, 생지황, 복룡과 벌꿀 동의보건 비법 그대로 120시간 중탕으로 재현한 차원이 다른 진한 평산네이처 진경목 딴지마켓에 있습니다. 아무거나 짜놓는다면 좋은 집이 될 수 없습니다. 유기농 양배추를, 비타민 가득 여주를, 붉게 연근 레드비트를 청정 제주가 키운 농산물로 맛있게 만들었습니다. 제주 네이처의 다양한 즙과 진액, 젤리 스틱을 딴지 마켓에서 만나세요. 두 분을 모시겠습니다. 자, 정상적인 부산국제영화제가
열렸어요. 코로나 이후 처음으로 해외 영화인들도 온다고 하는 거잖아요. 누가 옵니까? 양조위 씨가 7년 만에 한국을 내한해서. 아, 양조위? 네, 화양연애라고 해가지고 이번에 6편의 작품을 홍보하고 관객과의 대화를 하는 시간을 갖는 게 있어서 공항이 아주 떠들썩했다는 후문입니다. 또 누가 옵니까? 고레다 히로카즈 감독도 오고요. 카세료라는 일본 배우도 오는데. 네. 아시아권에서 네. 유명 영화인들이 온다. 네. 예전 부산 국제영화제 때문에 항상 왔었죠. 그런 사람들이. 예. 그렇죠. 예. 박근혜 전 대통령이 부산 영화제를 엎어버린 이후에 드디어 제대로 된 규모를 가지고 치러지는 거의 그렇구나. 첫 번째라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부산에서 10월 8일 토요일 오전 10시 25분부터 그대가 조국 상영과 감독과의 토크가 있습니다. 거기에 진행을 맡게 됐다. 요거는 네. 편집하지는 않고 묵음 네. 처리할게. 부산국제영화제에서 추천작 하나씩만 알려주세요. 네, 하나만 해요? 그럼 좋아, 두 개. 와. 일단 상 받은 영화들은 윤성호 평론가가 하실 거죠. 칸 영화제에서 황금 종려상을 받은 루벤 웨스틀룬드 감독의 슬픔의 삼각형이라는 영화를 일단은 추천을 하고 싶습니다. 슬픔의 삼각형. 네, 워낙에 전작이 저는 너무 좋아서 한번 소개한 적도 있었고. 전작이 뭐였죠? 네, 더 스퀘어라는 작품인데요. 네. 식탁 위에 뛰어올라가지고. 네네. 아, 그것도 상 받았잖아요. 그 지식인의 어떤 그 위선 같은 것들을 이제 꼬집는 그런 블랙 코미디를 잘 만드는 감독이라서. 슬픔의 삼각형. 네. 그리고 베를린 영화제 황금곰상 받았던 알카라스의 여름. 제가 뉴스 공장에서 이거 거꾸로 발음했는데. 알라카스가 아니라 알카라스. 이게 내용이 뭐예요? 좋은 내용입니다. 자, 이 두 편 말고. 한국전쟁 당시에 개봉했었던 영화, 낙동강이라는 영화가 이번에 이제 언제 원본으로. 개봉했었던? 52년 영화거든요. 1952년. 70년 전에. 네, 그 원본을 이때까지 이제 소실됐었는 줄 알았는데 영상자료원에서 발굴을 해서 디지털 복원 작업을 거쳐가지고 이번에 처음으로 44분짜리 분량으로 선보이는 작품이어가지고 자, 그럼 네. 거의 없다 했죠. 부산국제영화제가 연상호 감독의 지옥을 미리 선공개를 해서 곧 쏠쏠하게 재미를 봤어요. 그래서 이번에 선공개하는 작품들이 굉장히 많은데 자신 있게 권합니다. 이런 작품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없고요. 그나마 예, 네, 글리치라는 8부작짜리 글리치. 네. 최동훈 감독의 외계인을 길게 늘여놓은 듯한 뭐 그런 얘기인데 감독이 이제 정지우 감독이에요. 해피엔드를 연출했던. 그 오래전에 해피엔드요? 예. 아, 노독 감독이구나. 아, 연애의 온도구나. 죄송합니다. 다른 거랑 헷갈렸는데. 감독도 틀렸어. 편집해 주세요, 여기. 연애의 온도를 만들었던 노독 감독이세요. 여성 버디물이라서 저는 약간 개인적으로 기대를 하고 있고 넷플릭스 드라마 인간 수업이라고 있습니다. 그거의 그 각본을 썼던 진한세 작가가 각본을 썼다고 해요. 외계인을 추적해온 여자가 다른 여자의 남자친구의 행방을 쫓으며 미확인 미스터리의 실체에 다가가는 4차원 추적극이라고 적혀있는데요. 부산국제영화제에서 공개되는 것들, OTT 작품들의 예고편을 쭉 봤거든요. 그나마 느낌이 나는 건 이 작품입니다. 예고편만으로 지금 다 네. 형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준익 감독이 만든 욘더라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욘더? 네. 이준익 감독. 비욘드에서 ER 붙여 네. 넘어간 사람 뭐 이런 그렇죠. 의미로 만든 건가? 그 너머에 있는 사람. 이거나 이제 삶과 죽음의 경계선에 있는 자기 와이프를 만나러 간다라는 만나러 간 사람이 신하균 씨고요. 예전에 정우성 씨, 김태희 씨 주연했던 중천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비슷한 내용이거든요. 이준익 감독의 전공은 아닌 것 같아서 약간 걱정은 됩니다만 언제나 평타 이상을 해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잘 만드셨을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자, 윤성훈 평론가의 OTT 기대작은 저희도 사실 이제 소문만 들은 작품이라서 소문. 확실치는 않지만 네, 업계의 소문이라는 게 있어서 아, 또 기득권의 무기가 나오는 아니, 건가요? 아니, 그런 건 아니고요. 아, 지금 이 카르텔이 문제야. 약한 영웅 클래스 1이라는 동명의 웹툰 1. 영웅인데 슈퍼파워가 좀 부족한가 보지? 학원물이고요. 아주 연약해 보이는 소년이 여러 가지 폭력에 맞서서 그들을 제압하는 능력을 보여주는 그런데 뭘로 제압한다고요, 근데? 그러니까 영웅이 슈퍼파워를 사용하는 게 아니라 지력을 사용하는 영웅인 네. 거죠. 영웅은 영웅인데 슈퍼파워가 강한 게 아니라 네. 다른 걸로? 네. 머리가 좋고
근데 이 DP의 한준희 감독이 만들어서. 아, 만든 건 아니고요. 예,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네. 정확하게 합시다. 한준희 감독이 좀 참여를 했다라는 네. 점이 좀 이제 긍정적인 부분이 있고요. 또 지금 굉장히 또 핫한 홍경 씨가 또 네, 출연을 합니다. 그래서 아, 잘생긴 남자가 나오는구나. 네, 그렇죠. 참, 아바타 15분 공개한다는 건 네네. 뭐예요? 15분을 압축해서 한다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 전체 흐름을 절대로 알 수 없게 편집된 15분일 거예요. 뭐 방송국으로부터 이정재, 정우성 씨 등장하는 영화 헌트 있잖아요. 30분짜리 하이라이트 영상을 저한테 보내줬거든요. 무슨 내용인지 전혀 모르겠더라고요. 아마 15분 정도로는 더 알고 싶은 호기심만 부채질할 뿐 그 중심 내용은 없을 것이다. 15분짜리 뭐 트레일러 정도가 아닐까. 네. 드리지로 네. 똑같은 형식으로 하겠죠. 그게 처음으로 전 세계 처음으로 15분짜리 하는 거죠. 부산 전 세계 처음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네. 나는 그렇게 들었는데 확인 좀 하고 말씀을 해주시면. 자, 그러면 네. 10월, 11월 개봉작 중에 네. 하나씩만 또 골라줘요. 아, 또 하나인가요? 네. 두 개도 돼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10월과 11월은 굉장히 비수기예요. 그래서 더 없어 기대작이 네, 썩 기대가 많이 되는 작품은 개봉하지 않습니다. 저는 올해 미션 임파서블 7편 데드레코닝이 개봉을 할 줄 알고 되게 기대하고 있었는데 내년으로 넘어간 것 같더라고요. 블랙 아담이라는 DC 코믹스의 히어로를 다루고 있는 영화가 개봉 날짜가 10월 19일이에요 감독을 찾아봤는데 자움 콜렛 세라라는 사람인데 뭐 찍었던 사람이에요? 일단 호러 장르로 할리우드에 입성을 했고요. 하우스 오브 왁스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아, 그걸 알지. 네네. 아, 아세요? 오래된 영화인데? 네, 굉장히 오래된 영화죠. 네. 그리고 최근에 만든 호러 스릴러 영화라고 한다면 오펀 천사의 비밀이라는 영화를 만들었어요. 여기서 약간 기대치가 올라가잖아요. 그 영화 제법 재밌거든요. 그런데 리암 닐슨과 손잡고 계속 막 공장처럼 찍어내고 있는 액션 영화들이 있거든요. 언노운, 논스탑, 런 온라인. 근데 다 본 건데. 다 감독했어요. 네. 근데 네. 다 고만고만한데. 예. 예. 리암 뉴슨이 대박을 쳤던 테이큰. 네. 테이큰의 사실상 분위기를 이어가는 건데. 그렇죠. 테이큰에 미치지 못해. 네. 고만고만고만고만 한 건데. 다. 그 배우의 이미지를 가져다가 영화 한 편으로 그렇지. 쭉 빨아먹는 그렇지, 그렇지. 그런 영화들을 계속 찍었었는데, 이번에 블랙 아담의 주인공이 드웨인 존슨이거든요. 배우와 어울리는 연출은 충분히 가능한 역량이 있는 감독이 아닐까. DC 코믹스가 감독 못 고르는 걸로 유명한데, 그래도 평탄을 치는 감독은 평탄은 나올 것이다. 네네네. 대부분 DC 코믹스는 망했는데 망하지는 않을 것이다. 네. 감독의 네. 지난 작을 봤을 때. 네. 샤잠보다는 훨씬 재밌지 않을까. 샤잠. 네. 슈퍼히어로물에 대한 모욕이죠. 샤잠은. 샤잠은요? 네. 예, 예, 예. 싸다구를 날리는 거지 그게. 그게 막... 그런 식으로 망해왔는데 예, 예. 이건 아닐 것이다. 이번에는 아예 이제 새로운 감독을 데려왔으니까 만약에 드웨인 존슨을 데려다 놓고 망한다면 더 이상 답이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네. 거의 없다가 영화에 관련돼서 이렇게 길게 얘기한 건 처음이에요. 이성호 평론가. 아, 제가 그 물방울을 그린 남자 김창렬 화백에 관련된 다큐멘터리 소개를 아침에 하고, 굉장히 많은 분들이 너무 좋았다고 하셔가지고, 같은 맥락에서 또 한편의 좋은 다큐멘터리를 소개를 해드리고 싶은데요. 작년에 DMZ 다큐멘터리 영화제 개막작이었던 양영희 감독의 스프와 이데올로기라는 작품인데요. 양영희 감독 하면은, 네, 조총연계라서 오빠가 셋이 있는데 다 북송을 했을 정도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랑 갈등이 있고, 그 갈등을 풀어가기 위해서 이제, 만든 다큐멘터리가 있고요. 뭐 자전적. 예, 자전적 거기 이제 한국사가 다 담겨 있는 거예요. 양영희 감독이 이제 일본 남자를 만났어요. 그래서 이제 결혼을 하겠다고 하는데 엄마는 절대 일본인 사위는 되지 안 된다. 나중에는 이제 사위를 처음 만나는 날 이렇게 닭백숙을 끓여주시는 그런 이야기부터 시작해가지고 어머니가 강정희 여사님이 또 특별한 과거의 기억이 있는 거예요. 뭐냐면 제주 4.3 때. 예, 거기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또 어머니랑 같이 사위랑 같이 셋이서 방문을 해가지고 뭐 찍은 다큐인데 진짜 이거는 뭐 한국의 아픈 그 역사도 담겨 있으면서 가족에 대한 이야기면서 진짜 눈물 또 한바탕 눈물을 흘리게 만드는 그런 다큐멘터리입니다. 굉장히 특별한 다큐다. 네. 그래서
추천해드리고 싶고요. 네, 그리고 아마겟돈 타임이라는 영화인데 지금 11월 달에 개봉을. 아마겟돈 타임? 네. 이게 그 제임스 그레이 감독 거거든요. 에드 아스트라. 네, 에드 아스트라라고. 그러면 기대되지. 예, 그 SF. 오, 좋아하시는군요. 네, 저도 좋아요. 네, 예술적인 SF. SF 격을 한 단계 높였지. 맞아요. 네. 그 작품보다는 좀 더 현실적이고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 당시에 이제 뉴욕을 배경으로 한 작품인데 그때 당시에 미국의 사회적인 분위기 같은 것들이 잘 담겨 있는 그런 작품입니다. 에드 아스트라가 SF 영화에 격을 한 단계 높였다는데 되게 동의하는데요. 좀 졸리지 않았습니까? 저가 그래요. 저 그 영화 세 번 만에 봤거든요. 중간에 두 번 잠들어가지고. 나는 긴장감이 쭉 유지되던데. 저도 잘 조는 편인데. 네네네. 재미없으면. 그 영화는 처음부터까지 긴장감이 유지되던데. 저도 굉장히 인상적인 영화라는 데는 동의하는데. 네. SF층은 좀 느리지 않나라는. 어느 포인트에서 잔 거예요? 달에서 막 추격전 막 벌어지잖아요. 거기서 잤다고? 그거 끝나고 나니까 이제 긴장이 풀어져서 바로 잠들더라고요. 네. 아니, 그러고 나서 화성에 가가지고. 네. 거기서도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질까 막 앞으로... 기대감이. 근데 거기 아버지가 있잖아요. 그럼 이제 아버지랑 아들이랑 화해하는 뻔한 얘기겠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네. 참 사람이 너무 아무데서나 자네. 거기를 어떻게 탈출할까. 네. SF치고 잔잔한. 네. 편이지만 그 긴장도는 계속 유지되는데. 맞아요. 그럼 두 번째 장건 어디예요? 두 번째 장건은. 아버지 만나고 대화하면서 제가 잠들었어요. 아, 그거 약간 일정. 네. 아, 저러다 화해하겠구만 이러고 그냥 안심하고 잠들었던 것 같아요. 막판에 또 엄청난. 네, 그렇죠. 소리가 전개되잖아요. 네. 그래서 세 번째 관람은 굉장히 만족스러웠거든요. 거기를 탈출하는 장면도 대단하잖아. 네. 그래서 영화 전체가 약간 꿈꾸는 듯한 분위기를 풍기고 있어서. 예. 네. 그래서 제가 잠든 거죠. 그거보다 잠이 부족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너무 스케줄이 너무 많아가지고. 나도 잠드는 영화 많거든요. 그 영화는 잠들기 어려운데. 앞으로 어떻게 될지 이때까지. 그치. 봐왔던 영화들이 너무 이제 다르게 가니까. 그렇기 다른데 때문에. 느리니까. 윤서원 평론가는 그러면 잤어요? 아니, 저 안 잤. 저 너무 재밌게 봤죠. 저는 영화를 보면서 잔 적이 별로 없어요. 예. 저는 잔 적은 많아요. 제가 진짜 세 번 잔 영화는 타르코프스키 영화 말고는. 불면증 있으신 분들은 그 영화 이용합니다. 아니, 그 잠든 영화 말하니까 그 뭐야 그 썬더 앤 뭐더라 그거? 네? 토르 가장 최신작. 러브 앤 썬더. 러브 앤 썬더. 네. 네. 아니, 슈퍼히어로물 보다가 잔 것도 처음이네. 슈퍼히어로 영화라기보다는 뭐 파워레인저 느낌에 너무 유치해서. 감정. 저도 잠 안 올 때는 그 스탠리 큐브릭 감독의 스페이스 오디세이 보거든요. 그거는 자야지. 네. 파블로브의 개처럼 그 영화 딱 틀면 원숭이가 뼈다구 던질 때 잠들어요. 그동안 많이 잠들어왔기 때문에. 네네네. 아주 익숙하기 때문에. 그건 잠들어야지. 아, 네. 그 영화가 대단한 건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이 태블릿 PC의 원형이 그 영화에 나와요. 그것도 그렇고 우주선에서 뛰는 장면. 네네네. 그 시절에 그걸 찍었다는 건 대단하죠. 그렇죠. 70년대 만들어진 영화. 네. 네. 대단한 장면들은 있는데. 네. 일단 영화 내용이 잘 이해가 안 가거든요. 아, 이게 더 재밌다. 다음 시간에는. 네. 10분 이내 잠들 수 있는 영화. 솔직히 말씀드리면 타이코프스키를 따라갈 사람이 없어요, 이 분야에. 맞아, 저 제가 생각해도. 네. 타이코프스키 영화는 좀 타의 추종을 불허하죠. 네. 네. OTT에서 추천작 안 합니까? 그거 제가 약간 신경 써서 골라왔는데. 준비 되게 많이 해요. 아, 그래요? 밖에서 계속 빨리 준비하고 있고. 그거 하나 하고 이제 마무리합시다. 아, 네. 작금의 사태에서 자꾸 생각나는 영화가 몇 편 있어서 갖고 왔습니다. 첫 번째 메멘토라는 영화가 계속 생각이 났어요. 메멘토. 기억이 15분을 안 가는 남자의 얘기거든요. 기억은 15분밖에 안 가는데 몸에 새겨진 복수. OTT에서 아주 간단하게 검색으로 찾아보실 수 있으니까. 그러면. 네. 우리 대통령 생각나? 몹쓸 사람이네. 나는 동의하지 않아. 아, 그리고 나이트메어 엘리라는 진짜로 개인적으로 좋아해서 추천해드리는 영화. 나이트메어는 명작이죠. 나이트메어는 이제 공포영화. 네. 프레디 크루거 나오는 호러 영화의 명작이라고 봐요. 그 시절에 가장 무서운 영화였어요. 그게. 그럼요. 예. 나이트메어 시리즈로 데뷔한 배우 중에 한 명이 조니 데뷔입니다. 조니 데뷔 1편에서 그냥 죽는 역할이지. 네. 그냥 썰려서 죽는 역할로 나오죠. 네.
제가 추천드리는 영화는 나이트메어 엘리라는 영화인데 기에르모 델 토로 감독 쉐이프 오브 워터. 예, 기에르모 델 토로 감독이 만든 오랜만에 만든 정통 느와르물이에요. 오, 재밌겠다. 여기 주연 배우들도 어마어마하거든요. 케이트 블라쳇도 나오고 아카데미 시상식에서도 굉장히 많은 부분에 또 후보에 올랐었고 어떤 사람이 불법적인 방법으로 일어났다가 다시 몰락하는 과정을 그리는 느와르 영화인데요. 저는 나이트메어 엘리가 개인적으로는 쉐이프 오브 워터보다 더 재밌었어요. 그럼요. 네, 네 그거는 맞네요. 오케이. 그 인생의 몰락에 대해서 주인공에 혹시 자기를 대입하거나 그러지 않았나요? 네. 조사 들어가. 여자와 함께 짜고 2인조 사기단을 차려서 영화 내용입니다, 여러분. 네. 네. 2인조 사기단이야, 남녀? 네. 이야, 위험하다, 이야기가. 하지만 이제 결정적인 차이점은 이 영화에서는 브레인 역할이 남자예요. 그만 얘기해. 자, 윤서우 평론가. 저 너무 위험해서 안 되겠어. 닥스베이더 나올 때마다 언제 다시 나올지 모른다는 그 불안감에 12월 달 것까지 제가 네. 아, 12월 달에 아, 정말 기대하고 있는 작품이 네. 또 있습니다. 그 나이브즈 아웃이라는 작품 있었잖아요. 네. 블랑이 나오고 다니엘 크레이그가 블랑 역할을 맡아서 아나데 아르마스 진실을 말하면은 네. 이제 토하는 여자가 네. 이제 또 나왔었죠. 네. 1편 너무 재밌잖아요. 넷플릭스에서 무려 5천억을 투입해서 오. 2편 4편을 계약을 해가지고 네 지금 2편이 나이브즈 아웃의 글래스 어니언 해가지고 그 명탐정이 이제 다시 등장을 합니다. 탐정 스토리를 가겠다는 거예요? 이제 그렇죠. 그렇게 가는 거죠. 그리스가 네. 배경이고요. 작가의 역량이 네. 결정적일 것 같은데. 보통 감독이 각본을 썼던 걸로 제가 기억하고 그래요? 있어요. 네, 오리지널 각본입니다. 다니엘 크레이그가 지금 007 그만두고 딱히 할 일이 없거든요. 지금 우리가 지금 얘기 안 한 게 있어요. 스타워즈 네. 시리즈의 안도르가 그러니까 로그원에 나왔던 반란군 뭐 대장이라고 해야 되나? 네, 그 인물에 대한 이야기가 가장 됐어요. 최근에 오비언 케노비 시리즈는 폭망이던데 스타워즈 시리즈는 스피노프가 본편보다 훨씬 더 많거든요. 만달로니안. 네. 그거는 성공했잖아요. 그나마 조금 네. 제다이 스토리가 실패하기 어렵거든요. 제가 제다이 스토리보다 잔 것도 처음이야. 아, 잘 주무시네요. 네. 감독의 연출력 때문이에요. 너무 네. 유치하게 만들었어요. 스피노프가 점점 이렇게 쌓이면서 진입장벽이 점점 맞아요. 높아졌어요. 너무 높아져서 챙겨볼 게 너무 많아. 근데 이제 또 이정재 씨가 스타워즈 시리즈의 지금 주연으로 발탁됐잖아요. 또 하나의 스피노프 나온다는 거 아니에요. 네. 네. 애정을 가지고 좀 봤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스피노프가 제목이 뭐라고요? 안도르. 안도르? 네. 로그원에 나왔던 네. 등장인물 중에 하나예요? 네, 맞습니다. 대장 이름이죠. 네. 혹시 케빈에 대하여라는 영화 보셨나요? 아, 케빈에 대하여? 네. 오래된 영화네요. 네, 린 램지 감독의 영화인데 이분 정말 영화를 자주 안 만드시는 여자 감독님이신데 할리우드에서 가장 연기 잘하는 배우 남자 배우 하면 누가 떠오르세요? 저는 한 두 사람 정도 떠오르는데 다니엘 데이 루이스랑 호아킨 피닉스가 떠올라요. 이 또 호아킨 피닉스가 정말 너무 연기를 잘 해준 너는 여기에 없었다라는 작품인데요. 네. 이 작품도 이제 칸 영화제에서 이제 선보여가지고 각본상이랑 남우주연상이랑 그렇게 받았던 언제? 걸로 기억하는데. 아 봤다 네. 그거. 아 보셨어요? 재밌었어요. 네네. 여러분들도 OTT 화면에서 보셨을 거예요. 호아킨 피닉스가 수염 이렇게 길고. 맞아. 그러니까 호아킨 네. 피닉스라는 걸 거의 알 수가 없을 정도로 살도 엄청 찌우고 청부 살인업자로 나오는데 상원 이원 한 명이 자기 딸이 납치됐다고 구해달라고 합니다. 이렇게 들으면 무슨 얘기인지 잘 몰라. 기대를 완전히 넘어서는 네, 맞아요.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흘러갈지 모르는 네. 식으로 이야기가 진행되죠. 굉장히 그 테이큰 플러스 예술 영화예요. 예술 네. 영화입니다. 혹 빠져. 어머, 네. 이게 이렇게 전개가 되네. 그러니까 이런 취향이신 에드 아스트라와 너는 여기 없었다. 저도 취향. 너는 여기 없었다는 재밌게 봤거든요.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네, 계속 관객의 기대를 배신합니다. 그치. 아마 이렇게 갈 거야 싶으면 샥 비껴나고. 그치. 깜짝 놀랄 거야. 네. 안주한 사람도 있을 수는 있어요, 근데. 예상치 않은 전개. 이게 장르가 대체 뭐지? 그만 합시다, 이제.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세상이 거꾸로 가잖아요. 거꾸로 갈 때는 어떻게 해야 돼? 그럴수록 더 앞으로 가야지, 우리는. 그래야 더 분명해지지, 차이가. 자, 다 같이 앞으로 가도록 합시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